산업을 이해하고 기업을 이해해야 돈의 흐름이 보입니다. 리서치명가 메리츠증권과 3프로TV가 함께 야심차게 준비한 3프로TV 주식대학 겨울학기 실전투자특강. 남보다 한 발 앞서서 유망한 산업을 판단하고 1등 종목을 선정하는 투자의 기본기를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국내 최고의 애널리스트 21명과 함께 떠나는 2021년 성공 투자를 위한 단 하나의 필수 코스.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자세한 사항은 페이지 2 공지사항을 확인하세요. 네, 경제의 신들과 함께하는 고품격 경제 콘텐츠 신과 함께 오늘은 저희 3프로TV가 또 새로운 시도를 좀 해보는 날입니다. 그동안 저희 3프로, 그러니까 뭐 정프로, 김프로 그리고 저 이렇게 모여서 좋은 손님들 모시고 그분들이 해주시는 말씀 이런저런 이야기를 듣고 지식과 인사이트를 여러분께 전하는 방송을 만들었는데, 앞으로도 뭐 그 일 열심히 하겠습니다만 이제는 투자 관련한 콘텐츠 이외에도 여러분들이 관심 많이 갖고 계시는 시사 경제 이슈들을 앞으로 폭넓게 좀 저희 힘 닿는 대로, 시간 닿는 대로 다뤄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는 취재 현장에 계신 저희 기자님들의 역할도 또 도움도 꽤 필요할 듯해서, 아무튼 오늘부터는 그런 콘텐츠들을 좀 만들어 보겠습니다라는 일종의 신고식으로 첫 손님으로 KCGI의 강성부 대표를 모셨습니다. 이분은 최근에 이 대한항공 한진그룹과 관련해서 뉴스의 한복판에 있으셨던 분이기도 한데, 오늘은 최근에 이분이 쓰신 저서가 있어요. 좋은 기업, 나쁜 주식, 이상한 대주주. 제목도 참 이상하죠? 좋은 기업, 나쁜 주식, 이상한 대주주. 이게 책 제목입니다. 그래서 책에 들어있는 내용들 중심으로 평소에 기업 지배구조와 관련한 생각, 이야기 좀 들어볼 거고요. 중간중간에 저희가 또 질문도 드려보려고 합니다. 보시는 분들은 이 프로 저 왼쪽에 앉아있는 저분은 누군가 싶으실 텐데요. 예. 저희 한국경제신문의 이상은 기자입니다. 이 이슈에 대해서 한국 기자들 중에는 가장 통달하고 있다고 정평이 나 있어서 저희가 함께 모셨습니다. 네, 그렇죠? 반갑습니다. 아니요, 아직 뭐 통달은 아니지만 이제 오늘 더 도움이 되는 소리를 많이 들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아까 한 얘기하고 좀 다른데? 본인이 제일 통달했다고. 본인 아니면 제가 약간 뻥쳐가지고 여기 좀 껴달라고 그랬습니다. 아니, 강 대표님은 어떻게 섭외하셨어요? 강 대표님이요. 섭외는요. 네. 대개는 전화로 한다고 생각하는데. 아, 네. 섭외는 무릎으로 하는 겁니다. 아, 진짜요? 네. 그렇구나. 네. 거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예. 자, 오늘 저희가 서론이 좀 길었네요. KCGI의 강성부 대표님 바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강성부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니. 기자님, 반갑습니다. 네. 네. 여기 잠깐 저 다른 기자님도 몇 분 모셨어요. 그래서 네. 강 대표님이 인사하신 겁니다. 바쁘실 줄 알았는데 언제 무슨 이렇게 책을 쓰셨어요? 제가 책을 뭐 이번에 처음 쓰는 게 아니고 네. 지난 뭐 15년 전부터 시작해서 기업 지배구조 관련된 책을 매년 썼었습니다. 그리고 PF 대표이사 되고 나서 네. 그 과거에 LK 투자 파트너스 시절에 그때 이제 4년 전에 마지막 제가 책을 썼었고요. 매년 책을 한 권씩 썼다고요? 네네. 그리고 4년 만에 지금 뭐 업이 바쁘다 보니 펜을 놓고 있다가 이번 지난 여름부터 사실 예. 책을 뭐 거의 많이 써놨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연말에 또 기업 지배구조 관련해서 네. 뭐 뉴스들도 많고 서로 또 뭐 공정경제 3법이니 해서 워낙에 또 핫 이슈가 되다 보니 이런 주제들에 대해서 한번 책으로 내야 되겠다 싶어서 네. 예전에는 뭐 600페이지, 7페이지, 700페이지 뭐 이 정도 되는 책들을 냈었는데 좀 두껍게 전문가용으로 냈었는데 300페이지는 그냥 발로 네, 쓴다. 이번에 그냥 그 좀 짧게 요약해서 짧게 썼습니다. 네. 하나도 안 짧은데요. 듣고 나니 기분은 별로 좋지 않아요. 그렇죠? 글을 쓰는 게 업인 특히 기자보다 이상한 기자 입장에서는 저 무슨 소리를 저렇게 하나. 저도 한때 애널리스트였기 때문에 그러셨죠. 네, 그래서 뭐 저도 글 쓰는 게 업이었다 보니 뭐 이게 저한테는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강 대표님 애널리스트 할 때 무슨 업종 담당이었어요? 저는
특정한 업종 담당이 아니고 그 채권에서 기업 부도를 연구하는 그 신용분석 애널리스트였습니다. 예, 그래서 사실은 좀 우리나라에 도입된 지가 아주 예. 오래되지는 않았기 때문에 업종 애널리스트에 비해서는 신용평가사 애널리스트라고 하는 겁니다. 신용평가사들이 따로 있고 신용평가사들이 다 신용등급을 AAA를 매기다 보니 외환이 터지고 나서 네. 이제 채권 투자하는 투자자들이 신용평가사들의 신용등급을 못 믿겠다 해서 이제 증권사들의 리서치센터에 그런 애널리스트가 필요했었고 그 이제 대우증권에서 제가 대우증권 리서치센터에서 그 일을 처음 시작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신용분석 애널리스트는 이제 산업 애널리스트에 비해서 좀 차이가 있는데요. 네. 전 산업을 봐야 됩니다. 전체 산업을 부도율이라는 하나의 어떤 매개체를 가지고 부도율로 계산을 해서 연결을 지을 수 있어야 되는데요. 신사업으로 돈을 얼마나 벌고 대박 터뜨리고 이건 다음 관심이고. 예, 그건 다음 관심이고 회사가 부도율이 이 정도 신용등급, 이 정도의 재무 상태면 이 정도의 수익력이면 어느 정도 부도율이 되겠다. 그리고 당시에는 이제 제가 2000년, 2001년 뭐 그쯤에서부터 신용분석을 시작했기 때문에 그때는 다 기업 집단으로 모든 게 지금도 그렇지만 돼 있었기 때문에 계열사들의 지원 여력과 지원 의지 이 부분이 되게 중요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계열사 단위로 기업 신용 등급을 매겨야 됐고 신평사들도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지금도.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통합 신용 등급을 만들고 거기서 이제 각 그 계열사 내에 특정 회사별로 신용 등급이 결정이 되는데. 그 과정에서 저희가 이제 기업 지배구조가 되게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데 왜 아무도 분석을 안 할까 해서 이제 제가 그걸 분석하게 된 거고 그걸 하다 보니 이제 사실 채권 애널리스트면 채권 펀드 매니저들이 저를 불러줘야 되는데 네. 뭐 그쪽에서도 제가 오랫동안 하긴 했었습니다만은 주식 애널리스트 주식 펀드 매니저들이 저를 좋아하는 거예요. 오히려. 예, 그렇게 하다 보니 여러 기관들에 가서 이제 기업 지배구조 강의를 했었고 그래서 뭐 그 주식 쪽에 지주회사 부문 그쪽하고 또 채권의 크레딧 애널리스트 이 네. 양쪽에서 제가 그 베스트 애널리스트를 했었죠. 아 그래서 대단히 날리시던 분이죠. 그 책을 보고 공부한다던 기자들도 되게 많았었어요. 근데 이제 저보다는 약간 더 연배 있는 분들은 그 책으로 지금 우리 강 대표님이 쓰신 기업 지배구조 책 이렇게 만드신 거 그거 가지고 굉장히 네, 많이 공부를 하셨습니다. 훌륭한 분이었군요. 네. 그때 엄청 그치, 날리시던. 저는 그냥 사회를 시끄럽게 말하시는 분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책 애널리스트 시절부터 관심을 이제. 가지셨던. 네네. 오늘은 그래서 이제 그동안 연구해왔던 고민해왔던 것에 어찌 보면 결정체이기도 할 거예요. 기업 지배구조라는 게. 우리는 어디에 문제가 있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네. 좀 해법도 같이 좀 이해를 네. 할 수 있도록 해주시죠. 예. 네, 저는 사실 이거를 기업 지배구조라는 이슈를 처음에는 신용분석 차원에서 시작을 했다가 하다 보니 이제 주식시장 펀드 매니저들 앞에서 많이 강의를 하게 되고 또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투자자들 많이 만났어요. 예. 해외 투자자들이 만나면 하나같이 하는 얘기가 한국 기업의 뭐 투자해야 될 이유를 한 세 가지만 얘기해라. 그럼 이제 저는 싸다라는 얘기 말고는 별로 할 얘기가 없었습니다. 싸다? 싸다. 네. 싸다? 네. 네. 싸다. 진짜 싸다. 싸다. 진짜 싸다. 네. 그랬었던 부분이고 그래서 이제 왜 이렇게 투자를 안 하느냐에 대해서 왜 싸냐? 예, 왜 싸냐에 대한 얘기들을 이제 좀 깊이 있게 얘기를 하다 보니 처음에는 저는 이제 남북 분단이 되어 있어서 이게 대치 상태에 있다 보니 그래서 싸다. 예, 전쟁 위협이 있고 뭐 그런 얘기로 저는 알고 있었어요. 뭐 90년대 유행했던 얘기들을 생각하고 있었는데 김정은이 죽고 나서도 계속 싸. 3일 만에 계속 싸. 주가가 떨어졌다가 네. 김정은 죽고 나서 3일 만에 주가가 원상 복귀하는 거 보면서 김정일. 아, 그러면 3일 만에 전쟁 위협이 없어진 건 아닌데 그대로 다 주가가 회복하는 걸 보면서 그 문제가 없진 않겠지만 굉장히 미미할 거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또 실제 그 해외 투자자들 만나보면 하나같이 하는 얘기가 한국 기업들 좋다. 좋은 기업들 많다. 그런데 대주주가 뭐 이렇게 저렇게 회사 붙였다 뗐다 몇 번 하면 뭐 일감 몰아주기도 하고 그러다 보면 결국은 남는 거 하나도 없지 않느냐. 그리고 일반 투자자들은 뭐 기관을 포함해서 기관 투자자를 포함해서 외국인 투자자를 포함해서 그냥 뭐 어차피 소위 말로 뭐 개털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면서 이 문제를 코리아 디스카운트 문제랑 연결을 지어서
공부를 하게 된 거고 또 그 부분을 해소를 하면 의외로 3프로TV와 함께 성장할 컨텐츠 제작 인재를 모십니다. 영상 및 오디오 제작 경험이 풍부한 경력자 한 분, 그리고 의욕과 열정이 넘치는 신인 제작인원 한 분, 아래 이메일 주소로 많은 지원 부탁드립니다. 또 투자할 때 투자 수익도 극대화시킬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리고 우리나라 전체로 봤을 적에 자본시장이 그 원활한 자본의 공급이라는 본래의 기능이 잘 원활하게 돌아가면 사회 전체로 창의성 발현도 잘 될 것 같다는 생각에서 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 좀 알맹이는 이야기를 좀 들어보기 시작하죠. 네. 바로 그냥 여쭤볼게요. 그러면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존재하는 건 다 아는데 네. 가장 큰 원인은 북한이 아니라 네. 뭐다? 기업 지배구조다. 기업 지배구조가 네. 엉망이라서. 네네. 네. 뭐 예를 들면 다른 나라에는 이런 엉망진창이 없는데 우리나라 기업은 이런 엉망진창 이벤트들이 생긴다. 그런 게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습니까? 지금 제가 자료를 한번 만들어 왔는데요. 자료를 예. 한번 좀 앞에서 짧게 설명을 좀 드리고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책 제목을 좋은 기업, 나쁜 주식, 이상한 대주주라고 이상한 제목을 썼는데요. 하다 보니까 놈놈놈이 됐습니다. 그래서 한국 기업들은 사실 굉장히 좋습니다. 이제 지난번에 제가 4년 전에 책 쓸 때에 비해서도 굉장히 많이 좋아졌더라고요. 여러 지표들을 제가 체크를 해봤는데,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기업들이 굉장히 많아졌고, 신성장 동력을 많이 장착을 했어요. 그리고 과거에 우리가 중후장대한 어떤 자본 집약적인 2차 산업들, 뭐, 건설, 조선, 해운, 뭐, 기계, 이런 산업들에서, 이제, 기술 집약적인 2차 산업들, 그래서 IT라든지 BT라든지, 뭐, 뒤에 T자 들어가는 그런 많은, 산업들이 신성장 동력으로 뭐, 발굴이 됐고, 또 계속 발굴을 하고 있고요. 과거에는 이제 우리나라가 생산 기지 역할만 하다가 그 기능을 중국으로 많이 이양을 하고 이제 혁신의 기지 역할로 가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좋은 기업들이 많이 생겼다라는 거는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밸류에이션 지표들로 보시면 글로벌 대비해서 굉장히 뭐 저렴한 수준 거의 염가 수준으로 뒷부분에 자료를 보여드리겠지만 네. 거래되고 있다. 그래서 이게 주식시장에서 한국 주식이 싸게 거래되는 현상을 저는 코리아 디스카운트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뭐 20년째 박스피다, 자본시장의 기능이 상실했다 이런 얘기는 언론에서 많이 접하셨을 거고 여러 이유들이 있겠지만 아시아 뭐 국가들 중에서 우리가 지배구조 관련 지표들이 꼴찌 수준입니다. WEF에서 보는 글로벌 138개국 중에서 우리가 지배구조 순위를 따지면 109위, CLSA에서 아시아 12개국 중에서 꼴찌.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주식시장에서 항상 실패한 경험들만 많다 보니 누구도 한국 주식을 안 살려고 하죠. 심지어는 우리나라 국민연금, 퇴직연금도 한국 주식을 안 사는 상황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디스카운트가 이루어지더라라는 부분이고 그것이 이제 실제 체감되는 그 투자자들 입장에서 봤을 적에 뭐가 제일 이슈냐 하면 일감 몰아주기라든지 다양한 어떤 회사를 분할하고 합병하고 지주회사 전환 과정에서 대주주의 지분만 늘어나고 뭐 일반 주주들은 소외되고 그리고 그런 과정에서 일반 주주들한테 한 번도 동의도 구하지 않고 뭐 그런 그 부분들이 많이 생략되거나 하는 경우들이 많았고 또 재벌이 도덕성을 결여해서 뭐 다양한 비위 행위들을 하고 이런 부분들이 투자하시는 분들한테 마음속으로 굉장히 불안한데 그런 와중에 또 배당도 전 세계에서 꼴찌 수준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런 부분들이 해소가 안 되더라. 근데 그거를 이제 어떻게 해소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제가 이제 책자에서는 뒷부분에 이제 설명을 좀 드리겠지만 다양한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짧게 말씀을 드리면 자본주의가 발전하게 된 가장 큰 원인 두 가지를 얘기하자면 LTD, 리미티드, 유한 책임이죠. 주식회사 제도. 사실 아담 스미스는 자본주의 뭐 창시자 아버지라고 불리지만 이 유한 책임을 반대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유한 책임을 제도를 택하게 되면 결국은 이제 요즘 우리가 얘기하는 대리인 비용 같은 그런 현상들이 발생한다라는 거고 오히려 막스는 이 유한 책임 제도가 자본주의를 극도로 효율성을 극대화시킬 거다라고 봤던 부분이 유한 책임이라는 게 회사를 네. 세워서 회사가 뭐 잘못되면 네. 주주들은 자기 쌈짓돈 넣은 것만큼만 손해보고 손떼면 된다. 네네. 네. 그게 유한 책임이죠. 네, 그 주주들뿐만 아니라 주주들은 사실 그렇게 해서 주주들이 돈을 그 많이 출자할 수 있고 또 기업인들은 자기 돈을 출자해서 기업을 하려고 거죠? 할 거다라는 거였는데
그것이 처음에는 굉장히 긍정적인 부분들이 있지만 외부에서 외부 주주들을 모으다 보면 네. 외부 주주들의 마음과 대주주의 마음과 이게 일치하지 않을 경우들이 생기고 또 주식이 더 분산돼서 고도로 분산되게 되면 전문 경영이 나오잖아요. 네. 그럼 또 전문 경영인의 경영 철학이나 경영할 때의 어떤 마음들과 또 주주들의 마음이 다를 수 있고 주주들이 네. 많아지면 생기는 일이군요. 그건 네, 방금 그렇죠. 결국은 이제 그 에이전트 프로블럼이라는 거는 뭐 벌리아민츠가 1929년 뭐 그때 논문 냈을 적에 대리인 비용 예 대리인 비용에 대한 얘기들이 이제 극도로 심각해져서 그 사후적으로 얘기한 거고 아담 스미스는 그때 당시에 이제 예견 차원에서 설명한 거고요. 예 증권화에 대한 이슈도 있습니다. 이 세크리타이제이션이라고 하는데 세기 나누는 거잖아요. 그 영어 그 의미로 그래서 최대한 증권을 잘게 나눠서 회사의 지분을 잘게 쪼개가지고 같은 권한들을 부여를 하면서 1주당 한 표씩 네. 권한을 부여함에 따라서 소위 얘기해서 그 코묻은 돈까지 정말 다 걷어들일 수 있도록 만든 제도예요. 그리고 내가 이제, 주식 투자했다가 마음에 안 들면 바로바로 팔아버릴 수도 있는 게 유동성도 이것도 증대시키고요. 예. 예, 그렇게 하다 보니까 뭐 네덜란드에서 이제 베르스가 1605년에 세계 최초의 증권 거래소가 생기면서 전 세계적으로 그 증권 시장이 발전했던 시절에 예. 네덜란드, 스페인, 뭐 영국 할 거 없이 미국도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그 나라의 융성이 이루어지더라. 그리고 창의성이 가장 극도로 발현이 되더라라는 거고요. 근데 대표님 이게 네, 이제 네. 자본주의의 특징이자 이제 역사적 출발인데 네. 이게 우리나라의 그 이른바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생긴 연원에 관련된 겁니까? 아니면 아 이거는 예. 이제 제가 이제 배경 지식으로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 게 얼마나 심각한 병인지를 사람들이 몰라요. 그래서 이게 주식시장이 좀 저평가되면 어때? 언젠가 오르면 되잖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 뭐 대주주가 다 그렇지. 내가 대주주라도 저런 그렇죠. 짓 할 걸? 이런 그렇죠. 생각? 예. 그렇게 해서 이제 한국 주식시장이 뭐 PER이 미국에 비해서 뭐 어쩔 때는 4분의 1 토막 나는 경우도 있었고 과거에. 싸면 좋지 뭐 이런. 요즘은 조금 뭐 보완이 돼서 2배 이내로 떨어졌지만 2분의 1 수준 이내로 그 많이 떨어졌지만 싸면 좋은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정말 있을 정도였어요. 싸게 사서 싸게 팔면 되지 뭐. 네. 그 아까 얘기했듯이 제 책 제목을 이렇게 적은 이유도 주식이 주가가 오르면 서로 좋잖아요. 예. 근데 대주주만은 주가 오르는 걸 싫어합니다. 우리나라는. 왜요? 그래서 그게 왜 일반적으로 만나는 이제 모두가 그런 건 아니고 예. 일반적으로 싫어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대부분 우리나라 재벌을 포함해서 중견 그룹들 기업들조차도 예. 다 승계를 앞두고 있어요. 그래서 기업 승계를 앞두고는 주가가 비싸지면 상속세만 많이 내잖아요. 다른 나라도 상속세는 있잖아요. 상속세 없는 나라도 많습니다만은 네. 우리나라가 상속세가 전 세계에서 가장 최고로 높은 수준입니다. 세율이 높다 보니 예. 네. 이거 한번 뒤로 가서 상속세율 한번 그 얘기를 한번 좀 같이 가서 보죠. 예. 넘어가면서 그 자료를 그 잠깐 앞에서 좀 설명을 좀 제가 드리겠습니다. 드리면서 네. 예. 이 얘기가 뒤에 나오니까요. 죄송합니다. 알맹이만 빼먹으려고 하는데. 예. 그 뭐 주요국 대비해서 우리나라가 예. 금융자산 가계 금융자산 비중이 굉장히 낮다는 것도 주제의 사실이고요. 예. 뭐 미국에 비해서 절반 이하 수준이고 특히 주식시장은 그 3분의 1 수준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홍콩이 굉장히 어려울 때 우리가 아시아의 금융 허브가 좀 됐으면 좋겠는데 바람은 네. 있는데 예. 우리나라가 지금 일본에 비해서 굉장히 더 뒤처지고 있고 금융시장의 어떤 그 투자자 보호라든지 여러 장치들에서 많이 미흡합니다. 일본의 경우는 좀 우리가 아베 하면 굉장히 싫어하는데 아베 같은 경우는 뭐 기업 지배구조 개선 뭐 ESG라든지 아니면 뭐 액티비스트 펀드 그 대표까지 자기가 뭐 궁으로 초대 관저로 초대해서 식사도 하고 뭐 그럴 정도로 정말 그 자본시장에 대해서 되게 나름 깨인 생각들을 좀 가지고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바로 국제 금융센터 지수 순위에서도 나옵니다. 도쿄가 3위고 우리나라 뭐 서울이 33위인 걸 보실 수 있어요. 뉴욕이 1위, 런던이 2위, 예. 도쿄가 3위, 뭐 4위가 상하이, 싱가포르, 홍콩 이런 네. 건 지금 리스트를 보니까 이른바 금융 허브 도시들. 네. 또는 금융 허브가 될 만한 도시들의 네. 리스트 같은데. 네. 안 그래도 우리 홍콩 망하고 나서 죄송합니다. 홍콩에 사시는 아직 안 망했어요. 혹시 만에 하나 문제가 생기면이라고 정정하겠습니다. 네. 예. 그러면 그 아시아 금융 허브를
서울로 가져오자. 그러니까 서울을 아니죠. 요즘 나오는 얘기 보니까 부산. 부산. 예. 부산에 우리 거래소들 다 있고 하니까 거기 딱 좋다. 그런데 이제 말씀하신 대로 그거 택도 없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런 상황을 볼 수 있고 그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가만히 보시면 투자를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보면 예. 돈이 그 어떻게 보면 돈이 잠자는 곳이잖아요. 금융 허브라는 데가. 돈이 잠자려면 내 돈 묻어둬야 되는 거. 내 돈이 편안하게 예. 쉴 수 있는 어떤 투자자 보호 장치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네. 한국은 그런 게 잘 안 돼 있어요. 예를 사실. 들면 뭐가 부족합니까? 뭐 뒤에 제가 쭉 설명을 드리겠지만 예. 그냥 뭐 한국 기업들 주식 시장을 일단 예로 들면 한국 기업들이 싼 거는 맞지만 계속 쌌었다라는 거죠. 예. 계속 왜 박스피를 못 벗어나고 있었는지에 대해서 가만히 보면 그냥 무조건 싸니까 투자해라. 국민연금도 투자해라라고 얘기하는 거 어떻게 보면 무책임할 수 있습니다. 개인 투자자들한테도 제가 마구 한국 주식을 사라고 얘기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해서 주가가 막 올라가면요. 지금까지 이제 대주주들이 그 높은 주가를 이용해서 뭐 자기 지분을 어떻게든 비싸게 뭐 팔아서 또 새로운 회사로 뛰었다 붙였다 하면서 그 높은 주가를 악용하는 경우들도 있었고 또 사실 주가가 저렴하면 그것이 개선될 수 있는 모멘텀이 있어야 되는데 예. 우리 밸류 투자하는 펀드들이 사실 굉장히 힘들었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뭐냐면 그런 어떤 밸류가 저평가되어 있는 건 맞는데 그게 크래킹되는 밸류가 그 깨져서 발현되는 예. 그런 모멘텀 자체가 안 생긴다는 거죠. 왜냐하면 대주주 입장에서 주가 오르는 게 싫으니까.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그 대주주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어떤 비행위들이나 어떤 이익을 회사 이익을 내 걸로 개인적으로 예. 편취하거나 했을 적에 이런 부분들을 규제할 수 있는 장치도 있어야 되고 그것들이 또 만약에 그렇게 됐을 적에 투자자들한테 보호가 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다라는 거죠. 요거를 이제 잠깐 또 말씀을 드리려면 네. 아까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어느 정도로 이제 우리가 순위가 낮은지 PER로 봐도 이렇고요. PBR로 봐도 뭐 택도 없습니다. 뭐 미국에 비해서 3.6분의 1 정도 수준까지도 떨어졌었고요. 배당 성향과 경영권 프리미엄 이렇게 보시면 경영권 프리미엄 근데 굉장히 높죠. 우리나라가 상대적으로. 아, 그런 편이에요? 예, 배당 성향은 전 세계 중국 다음에 꼴찌예요. 예. 예. 이거는 이제 그나마 최근에 개선된 겁니다. 그나마. 제 생각에는 그 경영권 프리미엄은 우리나라가 텐더 오퍼가 없어가지고 높게 평가되었을 것 같아요. 경영권 프리미엄이 뭐 텐더 오퍼 그런 기술적인 수준들도 있고요. 제가 보는 집중하는 부분들은 대주주가 누리는 혜택들이 생각보다 큽니다. 우리나라는. 그래서 적은 지분을 사실 텐더 오퍼 제도가 있다고 했을 경우에는 경영권 프리미엄이 사실 적은 지분만 텐더 오퍼라는 게 뭐냐 하면 예.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네. 어떤 회사가 대주주가 지분 20%가 있어요. 화내려고 그랬습니다. 네. 부드러운 오퍼. 20% 지분이 있는데 텐더는 그 저 치킨집에서 쓰는 경우인 줄 치킨 알았어. 텐더. 네. 그래서 대주주 지분이 적을 경우에 대주주만 누군가한테 경영권을 넘기고 쏙 팔고 나가게 되면 나머지 주주들이 서운할 수 있잖아요. 네. 외국의 경우는 많은 나라들에서 그런 이제 텐더 오퍼 제도들이 있는 나라들이 꽤 있습니다. 대주주가 누군가한테 지분을 팔 때는 소액 주주도 같은 조건에 팔 수 있는 권한이 자동적으로 있다. 뭐 태골롱 해서 그러니까 붙여서 팔 수 있도록 우리 요즘 그 세입자들 계약갱신 청구권처럼 것처럼 예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예. 그런 부분 그런 나라들도 있는데 그 텐더 오퍼 제도가 없는 나라들까지 감안해도 우리가 이 부분은 경영권 프리미엄이 높다. 경영권 프리미엄이 우리가 굉장히 높게 거래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대주주로서 누릴 수 있는 것들이 많은 부분들이 있고 배당 성향도 전 세계에서 꼴찌다. 이 부분 되게 중요한 이슈인 것 같고. 그래서 이제 다른 이제 글로벌 기업들에 대비해서 저평가가 심한데, 자, 이게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핵심입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주가라는 게 뭐냐, P0는 캐시플 미래 현금 흐름을 현재 가치로 할인하는데, 예. 그 현재 가치를 할인하는 거는, 에쿼티의 이제 할인율, 그래서 위험을 반영한 할인율 R, 그죠? 그거에다가 이제 그로스, 기업의 성장을 반영해서 이렇게 밸류에이션 한다라고 교과서에 써 있어요. 근데 이것이 이 기업의 캐시플로우가 주주로 넘어오지 않고 또 배당으로 넘어오지 않는 부분들에 대해서 결국은 이론상으로 얘기했던 배당을 선택하든 유보를 선택하든 주가에 영향을 미치는 게 없어야 되는데, 사실은. 그렇죠. 예. 배당을 하지 않는 대신 유보를 하면 그걸로 또 새로운 성장을 할 수 있는 거니까. 예. 그런데
유보를 했던 이익들이 어디로 가버릴 수 있다는 위험들을 불안감을 느낀다는 거죠. 우리나라 한국 기업이라면 네. 충분히 경우에는. 저런 짓을 하고도 남아 네. 그 느낌이 예. 그래서 이제 터널링을 그, 한다 이렇게 그 원인을 이 그래프로 제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뭐냐면 뭐 우량한 손자 회사가 있다 치시죠. 아주 우량한 손자 회사 예. 뭐 그룹의 핵심 기업이 있다고 치시죠. 그래서 천억을 배당을 했어요. 근데 지분율이 이렇게 10% 30% 30% 이렇게 있다 쳤을 적에 배당을 하고 나서 대주주한테 가는 돈이 얼마냐면 우리나라 네. 배당에 대해서 엄청난 과세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대주주 개인이 네. 1번 모회사 지분을 10% 갖고 있고 네. 그리고 모회사가 2번 자회사 그 바로 자회사 네. 지분 30% 자회사는 네. 그 손자회사 지분을 30% 갖고 있다고 네. 가정할 때 이렇게 중층적으로 지배 구조가 돼 있는 경우가 우리나라는 대부분이기 예. 때문에 예.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게 되면 뭐 세후로 보면 4.5억밖에 안 떨어져요. 1000억을 배당을 해도 아 대주주한테 예, 대주주한테는 1000억을 배당해서 겨우 4.5억 떨어지는 거 내가 뭐하러 배당을 해? 라고 배당을 결정하는 거는 대주주잖아요. 사실 경영권을 쥐고 있는 사람들이 예. 보통 우리나라는 대주주니까. 잠깐만, 모회사, 자회사, 손자회사가 있고 대주주는 네. 모회사의 주주인데 네. 모회사가 천억을 배당하면 아니죠. 손자회사가 천억을 배당해서 아, 손자회사가 돈을 벌어서 천억 배당해서 올라가고 그렇죠. 올라가면 예, 그게 올라가면 그냥 그것이 세는 것이 따로 세금이나 이런 거 없다 하더라도 네. 이렇게 산술적으로 나온다는 거죠. 법인세 이런 거 계산 안 해도 아니 당연히 개인 최고 소득세율이 지금 내년부터 49.5%거든요. 예, 그래서 소득 세율도 굉장히 높은데 반은 세금 예, 내야 되니까 이게 사실은 이제 2천만 원 이상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하기 때문에 네. 배당은 사실 유럽의 경우는 분리과세를 해요. 우리나라도 사실 저는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야지 배당들을 많이 하고 결과적으로 이 수익 이 이익을 대주주만 가져가는 게 아니고요. 나머지 모든 주주들이 가져가는 거예요. 예. 그래야지 이게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결하는 핵심이라고 저는 이 문제를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이렇게 그래서 배당하는 어떤 배당을 통해서 대주주가 자기의 이익을 챙기는 그런 어떤 정석이 아니라 예. 예, 사로로 빠지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일감 몰아주기를 통해서 그냥 11.1억만 손자회사에서 빼돌려도 예, 빼돌린다는 표현 좀 그런데 이렇게 이익을 그 끌어올려도 네. 일감 몰아주기 회사가 배당을 다시 하게 되면 대주주 입장에서 자기 대주주가 100% 가진 어떤 조그만 회사가 있다 치시죠. 그 조그만 회사를 가지고도 이렇게 많은 이익을 그대로 끌어올릴 수 있다. 같은 효과를 볼 수 있다. 그러면 대주주 입장에서 배당을 선택하겠느냐?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좀 이 문제를 우리가 그냥 대주주만 혜택을 주는 거야라는 식으로 치부를 해버리고 부자 감세라는 예. 식으로 생각을 치부를 해버려서 이런 부분들을 무시했더니 그 결과가 이렇게 나오더라라는 부분이고요. 이건 재밌네요. 예를 들면 네. 그러니까 라면 회사가 하나 있으면 네. 라면 회사를 대주주가 10% 가지고 있고 라면 회사의 자회사로 스프 만드는 회사가 있고 네. 스프 만드는 회사의 자회사로 뭐 라면 포장지 만드는 회사가 있다. 네. 그런데 포장지 만드는 회사가 원료비가 많이 줄어서 돈을 많이 벌면 그 포장지 만드는 회사가 배당을 1000억을 배당해 봐야 대주주한테는 아까 계산한 대로 한 4억 남짓 가고 또 반세금 내면 2억 들어오잖아요. 네네. 그러느니 대주주는 그냥 말린 당근 만드는 작은 회사 하나 만들어서 네. 스프 회사에다가 납품하고 네. 그것 좀 비싸게 살아 이놈아 아무리 회장님 회사인데 그래서 돈을 빼는 게 훨씬 낫다. 그러니 네. 왜 배당하겠냐 그 말이죠. 네. 그래서 이 본질적인 문제를 우리가 해결을 못하면 근데 이 문제가 우리가 싸운다고 뭐 어떻게 해결될 부분도 아니고 어떤 계층 간의 어떤 뭐 계급 투쟁 이런 것도 아니고요. 예. 그냥 아주 심플하게 생각해서 돈의 원리를 잘 설명을 하고 잘 이해를 하면 서로가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일감 몰아주기도 뭐 다양한 규제들을 하고 있는데 이런 예. 뭐 이번에 뭐 그게 법이 어떻게 바뀌고 이런 것들은 제가 책에 자세히 써놨는데 이런 그 부분들이 실제로 규제를 많이 해도 여전히 하고 있더라. 지분율 낮춰서 30%로 규제하면 29.9%로 하고 있고 20% 낮추면 또 19.9%로 하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도 좀 포괄적으로 규제를 해서 사도로 못 빠지게 사도로 못 빠지게 좀 차단을 원천적으로 하고 그 말은 예. 배당을 하더라도 대주주한테 많이 올라가게 해줘야 네. 그래야 대주주도 사람인데 배당을 하지 네. 그 말인데 그럼 대주주한테 못 올라가는 이유는 하나는 대주주가 지분이 작아서 그렇고 네. 올라가다 보면 작아지잖아요 네. 이른바 그 뭐라고 하죠 마우스 테일 효과라고 그렇지. 합니까? 아니 쥐꼬리만 하다고. 쥐꼬리만. 지분이라 그렇고 또 하나는 오늘 말씀해주신
소득세율이 그러니까 배당도 종합소득세로 하니까 아니 회장님은 연봉만 해도 10억인데 그러게. 이미 거기서 종합과세인데 거기서 배당 더 받으시면 당연히 위는 다 날아가죠. 50% 네. 세금이니까 그 세율을 좀 낮추자 그 말이죠. 예, 그래서 뭐 회장님 미워가지고 너무 세금을 많이 때렸더니 결과적으로 피해보는 사람들이 누구더라? 개인투자자와 국민연금이더라 라는 거죠. 대표님 거기에 대해서는 네. 네. 바람직한 방향인데도 살짝 그거 고친다고 될까 싶은 생각이 네, 그래서 이제 종합적인 부분들이 접근이 필요하고 이제 뒷부분에 이제 제가 다른 부분들도 좀 설명을 해놨는데요. 질문하지 말아라. 아니 아닙니다. 저 17페이지 자료를 한번 보시면 질문이 막 쌓이고 있어요. 예, 그 이따 할 거야. 이제 여러 부분들이 필요하지만 뭐 예. 먼저 제일 먼저 필요한 게 이제 다양한 제도 개선들이 필요합니다. 투자자들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투자 보호 정책과 함께 또 당근을 주고 또 채찍을 때려야지 맞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 당근도 좀 줘야 된다. 그래서 대주주한테 동기부여를 할 수 있는 감세라든지 상속 증여세율 축소. 왜냐하면 상속 증여세율도 전 세계 최고인 건 아시죠? 제가 뒤에 데이터는 가져왔는데 그 질문도 그 좀 전에 드리려고 했던 게 일감을 몰아주는 게 회사 돈 빼서 회장님 용돈 쓰려고 근데 배당 받아봐야 너무 안 되니까 빼는 게 아니라 아들 주려고 도련님 회사 만들어서 상속세 해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종합소득세 과세를 분리과세를 100번 해봐야 상속세 이슈가 남아 있는데 해결되겠습니까? 그 두 가지가 드리려고. 한꺼번에 이제 접근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상속 증여세율에 대한 부분도 좀 줄여야 되고 배당 소득세도 결국은 우리가 이제 자본 이득으로 그 예를 들어서 아까 일감 몰아주기 회사 조그만 회사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스프 회사든 뭐 뭐가 됐든 간에 그런 회사들에 대해서 저희가 그 회사의 기업 가치를 키운 다음에 보통 도련님 지분을 현물 출자를 하죠. 회사 지주회사 전환할 때. 네. 그래서 도련님 회사 도련님이 지주회사의 지분율을 높일 수 있게끔 만들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제 이런 과정에서 일반 투자자들은 굉장히 소외감을 많이 느끼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해소해 주기 위해서는 결국은 부자가 이뻐서가 아니라 부자가 이뻐서가 아니라 이런 일을 할 동기 자체를 좀 줄여 줘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이렇게 그 징벌적으로 세금을 많이 물리게 되면 결과적으로 피해 입게 되는 거는 정말 힘없는 개인 투자자들 배당을 전 세계 꼴찌를 해도 꼴찌로 배당을 해도 아무 말 못하는 개인 투자자들이고 배당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어떻게든 그 돈을 빼돌리려고 계속 하게끔 만들면서 결과적으로 기업인들을 전부 다 범죄자로 만드는 꼴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 자체에 대해서 저는 문제가 좀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이제 그 모두 균형감 있게 고쳐야 된다라는 부분이고, 그래서 이제 투자자 보호에서 우리가 사실은 우리나라가 법이 미국이나 일본이나 아니면 뭐 유럽의 법을 잘 들여와서 비슷할 것 같잖아요. 예. 사실은 법을 제가 이번에 이제 책에 자세히 그 해외 자료들을 뜯어봤더니 굉장히 엉성해요. 정말 투자자 보호가 우리나라 투자자 보호 곳곳에 구멍이 다 빠져 있어서 예 하나만 들어주세요. 이가 빠져 있어서 예 하나만 예를 들어서 가장 큰 건데요. 이사 그 상법 382조 3항에 따르면 이사의 신의 성실 의무에 대한 소위 얘기한 피디셔리 듀티에 대한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가 누구를 대상으로 신의 성실하면 되느냐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런데 그 우리나라 상법에는 회사에 대해서 하면 된다라고 돼 있는데 그 유럽의 경우는 뭐 회사와 주주라고 그 아예 못 박아져 있는 경우도 있고 미국의 경우는 회사 안에 주주들은 당연히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주주는 회사의 일부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회사가 잘 되면 주주가 잘 되는 거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우리나라는 법을 그렇게 들여온 다음에 법을 해석할 때 보면 실제로 주주 간에 입힌 손해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사실 그게 과거 판례예요. 그래서 무슨 말이에요? 주주 간에 입힌 손해라는 게 무슨 뜻이죠? 그게 어떤 거냐 하면 그 삼성물산 제일모직 합병과 관련해서 그 과정에서 예를 들어서 삼성물산 안에 특정 A주주, B주주, 대주주와 이제 소액주주 또는 국민연금이 있으면 그 이슈가 지금까지 그 문제거든요. 결국은 국민연금이 손해를 봤다는 거잖아요. 손해를 봤다는 거고 근데 그 지금 주장하는 부분은 삼성에서 주장하는 부분은 우리 뭐 대주주든 삼성의 경영인들은 회사에 대해서 손해 입힌 적이 없다 이거거든요. 주주가 어떤 뭐 회사가 어떤 경영 의사결정을 하는 과정에서 손해를 입을 수 있는 거 아니냐? 주주가 이게 경영 의사결정의 일부일 뿐이다라는 거고
이제 나머지 그 투자자들과 시장에서 이제 많은 언론들에서 지금 문제 제기했던 부분들은 예. 이게 특정 주주한테만 유리하게끔 뭔가 의사결정이 이루어진 부분이고 이런 의사결정을 막을 수 있는 방법도 사실 별로 없고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이렇게 만약에 해서 명백한 어떤 증거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예. 뭐 국정농단 사태에서 많은 증거들이 나왔지 않습니까? 실제 실형도 예. 공고받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합병 과정에 대해서 지금 사실은 우리나라 상법에서는 이 신의 성실 의무를 가지고 그 보드 멤버들 이사 그러니까 이사의 멤버들한테 당시에 그 결정 합병 결정을 예, 내렸던 찬성했던 예, 이사들 삼성물산에서 예, 손해배상 예. 청구를 할 수가 없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고 그래서 이번에 아예 차라리 회사와 전체 주주로 이 부분을 명확하게 언제 지금 당장 뭐 못하겠지만 예. 이런 부분들이 가장 지금 핵심적인 부분이고요. 그 네. 부분에 대해서요. 네. 지금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이 합병 과정에서 찬성했던 삼성물산의 이사들 또는 뭐 주주들은 네, 네. 지금 당장은 합병 비율이 불리하거나 어쩌게 될 수는 있으나 네. 이게 장기적으로는 이거 아니면 합병 안 해야 되는데 네. 아주 장기적으로는 합병하는 게 도움이 될 것 같다는 강력한 예감 때문에 우리는 했습니다. 네. 그게 받아들여진다는 거잖아요, 지금. 아, 그거는 당연히 받아들여져야죠. 예, 그거는 당연히 그런 의견이라면 것 같은데요? 예. 그런 의견으로 했다라고 하면 당연히 오케이입니다. 네. 오케이고. 예. 그런데 이제 그 과정에서 인위적으로 뭐 특정 기업의 주가를 뭐 내리기 위해서 그렇죠. 뭐 비율을 뭔가 조작을 억지로 불리하게 만든 경향이 그렇죠. 있는데 네. 그것조차 합리적이라고 네. 판단하는 그 논리는 뭔가요? 우리는 그게 받아들여지니까 문제라는 게 이제 강 대표님 뭐냐면 말씀인데 예. 회사 안에서 여러 주주들이 있는데 이 주주의 이익이 뭐 물컵이 두 개 있으면 이 물컵에서 이 물컵으로 네. 물이 이제 옮겨간 거지 예, 예. 회사 밖으로 부가 이동한 건 아니다라는 논리인 거죠. 회사에 대해서 손해를 입힌 적은 없다라는 얘기의 논리의 핵심은 그겁니다. 아, 주주 중에서 예를 들면 네. 이재용 등등 그 대주주들은 이익을 보고 네. 소액주주들은 손해를 봤을 수 있으나 네. 그거야 주주들끼리의 싸울 문제지. 네. 이사인 우리가 그것까지 어떻게 케어합니까? 네. 거기에 대해서 그렇죠. 그러네라고 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그 해외 사례들의 경우를 보면 미국의 뭐 사례들도 보면 뭐 예를 들어서 합병이라든지 기업 분할이라든지 아니면 뭐 상장 폐지 시킨다든지 예. 이런 부분들은 특정 뭐 일반 주주들한테 엄청난 피해를 줄 수 있는 그렇죠? 중요한 예. 그 사건들이잖아요. 중요한 의사결정이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리고 특히 이제 대주주가 이익을 대주주나 아니면 지금 현 경영진이 이익을 볼 수 있는 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강한 어떤 다양한 규제들을 합니다. 예를 네. 들어서 예. 그런 뭐 그 굉장히 결정적 크리티컬 어떤 판단에 대해서는 대주주를 제외한 나머지 주주들끼리 다수결로 해서 예. 메저리티 오브 마이너리티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MOM. 그래서 그 소수 주주들끼리의 다수결로 해서 의사결정을 하기도 하고 뭐 다양한 이제 셀 수도 없이 제가 책에는 소개를 많이 해놨는데 그런 제도들이 다 안 돼 있어요. 우리나라는. 예를 들면 공개 매수해서 상장 폐지하는 예. 거 그런 것도 뭐 이사를 그렇죠. 선임할 때도 매년 이사를 선임합니다. 미국의 경우는. 예. 그래서 뭐 시차로 임기를 준다든지 이런 부분들도 그 없고요. 당연히. 그래서 그 이런 부분들이 이사의 어떤 독립성에 대해서 일단 출발이 1번이 첫 단추가 안 되다 보니까 2번이 어떻게 되냐면 이사가 독립성이 강화가 안 되죠. 왜냐하면 이사가 그다음부터는 허수아비가 되는 거예요. 네. 이사가 뭘 잘못된 의사결정을 해도 손해보는 게 없어요. 우리나라 이사 본인도 그렇고 현실적으로 손해보는 게 없는데 그렇고. 그러면 뭐 좋은 게 좋은 건데 이사를 선임해 주신 대주주가한테 감사한 마음으로 어떤 인연으로 뭐 이사가 되셨든 간에 그분들의 눈총 밖에 나는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이사회는 거수기다, 거수기 역할만 한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거고요. 그게 이사들이 바보라서가 아니라 네. 뭐 잘못 손들었을 때 이사 개인에게 오는 피해가 있어야 네. 회장님 이거는 이거 안 됩니다. 회장님이 우리 가족 다 먹여 살릴 것도 아닌데 이거 이렇게 네. 하자고 하면 안 되죠. 직원을 할 수가 없죠. 그래야 회장님도 그러네 그럴 수 있는데 지금은 그럴 거리가 없다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제도들을 이제 보완하는 다양한 장치들인데 뭐 그 중에서 요즘 정치권에서 예. 원래 국민의힘당 이전 전신 그
박근혜 캠프에서 예. 그 주장했던 부분들 중에 뭐 집중투표제 얘기도 있었고 감사위원 분리선임 하자, 그다음에 전자투표제를 하자, 뭐 다중대표소송제 하자 이런 다양한 얘기들이 있었고 예. 그런 것들 중에서 일부만 크게 이제 영향 미칠 얘기들을 빼고 아주 극히 일부만 이번에 통과시킨 것이 공정경제3법입니다, 사실은. 공정경제3법이 기업들한테 대단히 뭐 뭔가 뭐 문제가 될 것처럼 예. 그 어떻게 뭐 헐리우드 액션이라고 저는 보는데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실제로 영향 미칠 건 별로 없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가장 첨예하게 대립한 부분이 뭐였습니까? 감사위원 중에 단 한 명 분리선임하자 이 얘기였죠. 예, 엑스맨 꽂아놓기. 예, 엑스맨 예. 감사위원 3명 중에 단 한 명 그 일반 주주들한테서 무조건 임명하라고 얘기를 해도 그 자체도 별게 아니에요, 사실은. 왜냐하면 2009년까지 감사는 원래 3% 룰에 따라서 3% 이상 지분을 가진 대주주들은 그냥 지분 3%로 봤었어요. 원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9년까지 뭐 다 맘대로 선임되죠. 기술이 탈취됐다거나 이런 얘기들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없어요. 그리고 뭐 그런 자체가 2009년 이전으로 그 이전에 보다도 지금 더 악화되어 있기 때문에 예. 감사라는 제도가 일종의 기업의 견제 장치 내지는 이제 잘못된 부분들이 있을 때 감시 장치만 하는 거예요. 견제도 아니고 감시만 하는 건데 이 감시조차도 못하게 하는 예. 그런 이제 법이 돼 있다 보니 그걸 좀 고치자고 한 건데 그것도 결국은 그래서 대주주들끼리의 이제 지분 찍기라든지 이런 게 다 가능하게끔 이번에 말도 안 되게 완화돼서 사실은 통과가 된 겁니다. 알겠어요. 그러니까 예. 우리나라의 기업 지배 구조가 엉망인 건 그동안 많이 경험했으니까 사례는 다들 아실 텐데 네. 그 이유와 원인을 거슬러 올라가서 뭘 좀 고치면 좋겠는가까지를 들여다보면 배당 소득세가 너무 비싸다. 네. 그것 좀 건드려보자. 네. 그리고 상속 증여세율 너무 높으니까 네. 그러니까 대주주가 배당 안 하지. 네. 그것도 고치자. 그리고 이사들이 뭐 좀 잘못 결정하면 처벌이 있어야 네. 그래야 잘 들여다볼 인센티브가 생기는데 그조차 없다. 네. 그거 고치자. 네. 또 그리고 이제 아까 상속세에 대한 그 자료를 안 보여드린 것 같아서 뒤에 이제 자료에 나옵니다. 상속세 세율에 대해서 한번 보시면 우리가 50%라고 지금 돼 있지 않습니까? 대주주가 예. 상속을 하게 되면 여기다가 또 120% 할증을 합니다. 예. 예. 60%, 66%. 예, 그러니까 내년부터는 또 그거 이제 좀 줄어들긴 하는데 130% 할증하던 비상장사는 이제 120% 다 통일해서 예, 하긴 예. 하는데 이렇게 되면 실제로 60% 세금을 내는 꼴인데 네. 전 세계에서 1등이에요, 우리가. 이게 일본의 법을 그대로 가져와서 이렇게 높은 상속세율을 매기고 있습니다. 근데 일본보다 우리가 높아요? 예, 일본보다도 실제로 더 높게 되는 상황이고요. 할증하지. 네. 그걸로 이겨서. 이거는 정말 저는 고쳐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웬만하면 이기는 게 좋아. 상속세율이 이렇게 높아버리면 자본 이득을 통해서 아까 일감 몰아주기 해서 그 회사 일감 몰아주기 회사 키운 다음에 갖다 붙여서 지주회사 예. 갖다 붙여서 지분율 올리는 것이 100배 1000배 편하죠. 유리하니까 감옥을 내가 한번 갔다 오는 한이 있더라도 난 끝까지 일감 몰아주기 할 거야 라고 대주주 입장에서는 판단을 다 했다는 걸 저는 그분들을 두둔하고 싶어 하지는 않습니다. 예. 그 얘기가 아니라 그렇게 되다 보니까 그 피해를 고스란히 일반 투자자들, 개인 투자뿐만 아니라 연기금까지 손해를 보고 있더라는 얘기고요. 잠깐만요. 예. 중요한 얘기라서. 네. 일본도 비슷은 하잖아요. 우리나라와 네. 상속세율이. 네. 일본도 일감 몰아주기 하고 뒤에 붙이고 그래서 뭐 할아버지 손자가 일본하고 우리랑 그래요? 좀 다른 게 있어요. 예. 뒤에 재벌의 역사를 좀 제가 사진은 가져왔는데 예. 우리 일본의 재벌은 자이바츠라고 부르죠. 그래서 자이바츠가 2차 세계대전 이후에 그게 이제 자이바츠가 사실은 육군, 해군 뭐 다 자기들 사유화시켜서 할 정도로 정말 정치적인 권력도 막강했었습니다. 그 2차 세계대전 그 당시만 해도. 그리고 외가다가 일본을 이제 점령을 해서 들어가서 보니까 침략 전쟁에 전주 노릇을 하고 있어요. 이 자이바츠란 재벌들이. 그래서 재벌 해체를 하죠. 재벌 해체를 하고 중간에 게이레츠라는 계열이죠, 계열. 게이레츠라는 어떤 단계를 거쳐서 이제 은행이 중심이 돼서 상호 뭐 기업들끼리 서로 밀어주고 상호 보유하고 이런 것들을 겪어서 그거조차도 지금은 이제 희미해져서 예. 실제로 일본은 그 거의 대부분 기업들이 전문 경영화 됐어요. 그래서 대주주가 특정 대주주가 지분을 많이 가지고 경영권을 통제하는 네. 그런 나라가 아닌 게 된 상태였기 때문에 이 상속세니 이런 이슈들 자체가 이미 2차 세계대전 끝나면서
이게 중요한 이슈가 아닌 게 되거든요. 그럼 2차 대전 이후에 네. 일본에서 창업하든가 물려받은 기업은 네. 아들 손자로 내려가려면 상속세율 때문에 불가능할 텐데. 네, 일본도 그 문제가 굉장히 심각했었습니다. 사실은 80년대, 90년대도 마찬가지였고. 그래서 우리는 그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민족이 됐잖아요. 일본 모라지기를 통해서. 법이 좀 허술하기도 네. 하고. 그런데 일본은 그거 안 하냐는 질문이에요. 일본은 일감 몰아주기 안 해서 그냥 야 할아버지가 창업한 회사지만 우리나라 상속세율 너 알지? 너 다음 주에 저 기업에 가서 취업해. 이러는 거냐는 거예요. 일본은. 네. 일본의 경우는 좀 문화 자체도 좀 다른 것 같아요. 우리랑 우리 경우 제가 이제 문제 굉장히 큰 문제라고 지적하는 부분인데 뒤에 그 얘기도 써왔지만 네. 뭐냐하면 일본은 그 오사카 속담에 그런 얘기가 있어요. 1대는 뭐 창업자가 하는 거고 네. 2대로 넘어가게 되면 아들보다는 사위가 낫다. 아, 그게 오사카 속담이에요? 네. 그리고 3대로 넘어가면 사위보다는 양자가 낫다. 왜냐하면 아들은 못 고르지만 사위는 고를 수 있고 예, 양자는 사위는 교육을 내가 시키기가 힘들지만 양자는 이미 교육이 다 된 회사 내 핵심 인력을 양자로 삼아서 경영을 올려줄 수 있으니 그런 이제 문화들 도제식 문화죠. 그런 문화도 굉장히 크게 작용을 했고 또 뭐 기업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어떤 상생 관계라든지 이런 부분들에서 보면 이제 자본주의 역사가 우리보다는 훨씬 그 뭐 똑같은 이식 자본주의라 하더라도 네. 우리보다 훨씬 길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고요. 우리는 이제 전쟁 이후에 짧게 압축 성장을 해야 되고 그래서 이제 특정 재벌에 밀어줘야 되는 분위기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뭐 불법적인 행동들을 해도 눈 감아주는 분위기였고 그리고 항상 그런 불법적인 행동들을 해서 부를 쌓아도 또 승계를 해줘도 그거에 대해서 사실 사회적으로도 기업들이 자려온 부분도 있기 때문에 눈 감아줬던 문화들이 이제 지금은 이렇게 그냥 좀 손대기가 좀 힘들어진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 법이 항상 사후적으로 따라가서 규제를 해요. 그래서 저는 아주 그 문제가 안타깝습니다. 그 문제가 결국은 이제 이 지배구조와도 연결이 네. 되고 지배구조를 문제를 들여다보면 한참 파고 들어가면 결국은 할아버지가 창업한 회사 손자한테 물려주려는 그 욕망 이제 그게 있다는 네. 거잖아요. 네. 네. 그래서 그걸 없애는 게 중요한데 만약에 그걸 아니면 그걸 그냥 살려서 키워주든가 네. 그러면 다른 나라는 어떻게 했을까 하는 고민인데 네, 상속세율도 제가 20페이지에 뭐 해놨지만 우리나라의 경우에 정말 이 부분들이 그 심각한 문제인데 다른 나라의 경우에 이제 뒤로 한번 말씀을 드려보면 이거는 갑자기 점프를 하는데요. 괜찮아요. 예, 네. 저희도 뭐 네, 이런 재미로 하는 거죠. 포기했어. 처음에는 저 이거 다 설명하고 가려다가 뭐 뒤에서 합니다 하다가. 에이, 나중에 책 사봐보세요. 그냥 PPT 올려주세요. 예, 포기했어. 네, 그런 상황인데, 네, 1대, 우리가 이제 1대, 2대, 3대로 가면서 뭐 기업에 그 창업된 기업이 자녀들한테 물려주는 비율을 한번 봤더니 글로벌이 네. 보면 보통 30% 유지하기도 힘들어요. 대를 건널 때마다 30%가 예. 유지가 안 됩니다. 그래서 예. 이 부분이 사실은 이제 여러 가지 이유들을 설명하고 있는데 자식 수가 늘어나요. 자식 수가 늘어나면 우리가 이제 엔트로피 증가의 법칙이 네. 있잖아요. 예. 물리학에서. 예. 그래서 자식 수가 늘어나게 되는 게 혼란이죠. 일종의 어지러워지죠. 정신 없어지죠. 예. 예.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누구 한 사람한테 지정해서 물려주기도 쉽지 않은 부분들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상속세 이슈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 우리나라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뭐 일본도 그렇고 뭐 다양한 나라들이 그런 과정들을 그 겪어왔어요. 예. 세금 이슈들 때문에 일본도 물려주기가 힘들어서 결국은 상속을 포기했던 사례들이 많습니다. 아. 아예 엄두를 못 내는 미국도 그렇고 네네. 그런 상황들이 많았고 아니요 예. 거기서 네. 일감을 몰아주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일감 몰아주기가 한민족만 해낼 수 있는 네. 어려운 일이 아니라 네. 아니 그 잠깐 네. 이것도 네. 영국의 사람 영국의 할아버지든 미국의 할아버지든 네. 손자한테 물려주고 싶은 건 인간의 기본적인 욕망이면 제가 아까 맨 처음에 네. 모두의 말씀드린 부분들을 스킵을 하신 것 같은데요. 뭐냐면 일감을 몰아줘서 특정 네. 주주한테 대주주한테 유리한 어떤 일을 했다 했을 예, 경우에 예. 미국에서는 그냥 거의 감옥 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 네. 그 규정이 꼼꼼하고 네. 처벌이 굉장히 엄격하다. 포괄적으로 규제를 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가 이제 대륙식 제도들을 이제 일본을 통해서 대륙법을 들여다 보니까 열거주의적으로 뭔가 규제를 하고 있는 경향들이 있고 예. 또 가격을 일감 몰아주기에 대해서도 규제를 할 때 다양한 지금까지 역사가 있는데 다 예. 설명드릴 수는 없는데 예. 그 과정에서 가만히 보시면
공정한 시장 가격으로 일감을 몰아주면 문제 없다는 식으로 항상 했었어요. 그동안 네. 우리나라는 그랬죠. 네. 근데 예. 사실은 이건 어떻게 규제를 해야 되냐면 포괄주의적으로 누가 이익을 받는지를 보고 그 이익 본 만큼 무조건 세금으로 다 물려든지 아니면 그거에 대해서 엄격한 처벌들을 해야 되는 게 사실입니다. 그게 이제 미국식으로 규제를 하자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제가 그 얘기할 때마다 네. 나에게는 아주 좋은 아이디어가 있어. 네. 이 일감 몰아주기는 영원히 못 막아 네. 라고 하는 게 지금의 일감 몰아주기가요. 아버지 회사가 그러니까 아들 회사 도련님 회사한테 뭘 몰아주지 말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자꾸 20% 30% 이런 룰을 만드는 건데 만약 이걸 엄격하게 해서 하나도 해주지 마. 즉 도련님 회사는 그 아버지와 핏줄이라도 닿는 회사랑은 거래를 아예 하지 마. 대걸레도 납품하지 마. 네. 그렇게 만들어 놓는다 하더라도 정의선 회사에서 만드는 거를 삼성 이재용이 사주고 이재용 아들 회사가 만드는 걸 정몽구 회사에서 사주면 죄송합니다. 존칭은 생략할게요. 우리 서로 아니까. 크로스를 해주고 크로스를 막으면 삼각으로 하고 삼각을 막으면 오각, 육각으로 만들 수 있잖아요. 롯데는 한진한테 몰아주고 한진은 이마트 몰아주고 이게 돌면 서로 다 좋은 거니까 안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럼 가끔, 그걸 어떻게 막느냐는 거예요. 그거를. 그 거래를. 그런 일감 몰아주기는 그것까지 막을 수도 없고 포괄적으로 막아요 그거를. 예, 그걸 어떻게 막습니까? 그건 못 막는 거고요. 예. 당연히 그걸 뭐 예를 들어서 우리 그렇게 하자 해서 계약서 썼거나 아니면 그거 그렇게 하기로 하는 어떤 뭐 녹취 파일이 나왔다거나 이럴 경우 몰라도 그런 고의성이 입증되지 않으면 못 막는 거고요. 그거는 이제 그렇게 했을 경우는 사실 그거에 뭐 이론상은 가능한데 실제 그런 식의 했을 경우 상대방이 생기잖아요. 거래 상대방. 거래 상대방이 생기면 그거는 배신이 어려운 나오나? 거예요. 항상 배신이 나올 수 있는 거고. 아, 그래서. 잠깐 하다 보면 내가 100을 밀어줬는데 쟤 50밖에 안 밀어줘? 뭐 이런 억울함도 생길 수 있는 거고. 최근에 한국 타이어하고 한국 도자기인가가 아마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은데요. 아마. 네. 뭐 대표적으로 3%팀이 많아도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일 많이 하는 것 같으면 나머지 2%가 좀 뛰죠. 그렇죠. 그런 거 있어. 그래서 제가 갑자기 뭐 일본 얘기하다가 막 이렇게 넘어왔는데 짧게 네네. 넘어갈게요. 제가 이제 코리아 디스카운트에 대한 부분들 얘기하다가 보니까 우리나라 이제 기업 재벌에 대한 역사를 얘기를 해야 되는데 사실 이제 결국은 저희가 뭐 미국의 혐오법도 있고 그러니까 다양한 해외 사례들을 보게 되면 뭐 독점이라는 게 굉장히 안 좋고 특정 산업에서 뭐 근데 이제 우리나라의 경우는 어떤 특정 산업에서의 독점도 보다는 뭐 다양한 산업에서 이종 산업에서 재벌이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위키피디아의 재벌의 정의를 가만히 보시면 어떻게 돼 있냐면 세 가지 조건들이 있어요. 밑에 나오는데 적은 지분으로 일단 다양한 업종에 막대한 부를 통제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언론과 입법 사법기관까지 막대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어야 재벌입니다. 그리고 too big to fail이라는 원칙이 적용돼야지 되고요. 부당 내부 거래도 좀 해야지 재벌입니다. 이런 식으로 재벌에 대해서 되게 부정적인 그 단어들이 많이 나오는 거 보고 저도 이제 좀 놀랐는데 이런 부분들이 그냥 법만 고쳐서 될까라는 부분도 있고요. 문화적인 부분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상속 기업 승계에 대한 어떤 문화적인 부분들도 좀 고쳐 나가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이제 부자에 대해서 터부시하는 그런 문화를 하루아침에 못 바꾸겠죠. 그럼 이제 일단 그 공자 논어에 나오는 얘긴데 뭐 군군 신신 부부 자자라는 그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왕은 왕다워야 되고 신하는 신하다워야 되고 아버지는 아버지다워야 되고 아들은 아들다워야 된다는 얘긴데 그래서 위에서 아래로 돼 있죠 순서가. 그래서 위에서부터 바꿔야 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 자체를 어떻게 하면 바꿀 수 있을지에 대해서 제가 뒷부분에 승계에 대한 부분으로 얘기를 좀 해놨어요. 그래서 이 페이지를 한번 자료를 보시면 부불 3대라고 해서 부자가 3대를 못 가는 이유가 아까 엔트로피 법칙도 얘기했고 멜서스의 법칙이죠. 인구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니까 결국은 특정 재벌이 뭐 3대 이상 가기가 힘든 부분들도 있겠죠. 근데 이제 그거보다 좀 더 근본적으로 보면 1대 창업자만큼 운이 좋지도 않고 또 열심히 하지도 않죠. 2대로 가면. 그리고 3대로 가면 더 심해지고요. 이런 부분들을 그런 극복할 수 있는 제일 좋은 방법들이 뭘까에 대해서 가만히 보시면 우리나라 이제 승계 문화 자체가 좀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과거에
파이낸셜 캐피탈. 파이낸셜 캐피탈이라는 게 뭐냐면 그냥 회사의 지분, 뭐 부동산, 각종 금융자산 이런 자산, 눈에 보이는 돈이죠. 예. 돈을 불려주는 데만 너무 집중을 하다 보니까 이 두뇌를 불려주는 부분에서 소홀하더라라는 거고, 이제 물고기 잡는 법을 알려줘야지. 물고기를 불려주면 안 되듯이. 물고기를 물려주면 물고기를 잡을 필요가 없죠. 물고기가 썩죠. 아, 썩는구나. 그리고 이제 휴먼 캐피탈. 휴먼 답변인데 이거 지금? 못 먹는다. 휴먼 캐피탈에 대한 네. 부분도 고민을 해야 된다. 그래서, 그래서 이제 그분이 사회적인 이제 네트워크도 많이 불려줘야 되고, 인재들도 많이 교류할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 되고, 그리고 사회 내에서 존경받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누구나.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에. 예. 그래야 일을 또 열심히 하게 되는 동기부여도 되거든요. 예. 그래서 소셜 캐피탈이라는 것도 되게 중요하다. 그래서 사회 속에서 평판, 이런 부분도 부모가 좀 관리를 좀 해줘야 된다. 예. 자녀한테 물려줄 때. 그래서 승계에 대한 부분들을 좀, 좀 범위를 넓게 생각을 하자라는 거죠. 그리고 아까 이제 꼭 아들한테만 물려줘야 돼라는 생각도 딸이면 왜 안 됩니까? 그리고 또 사위면 왜 안 되고요? 양자면 왜 안 됩니까? 이런 부분으로. 그리고 이제 꼭 자녀들이 회사 지분 그렇게 물려받고 싶어 할까요? 입장을 나중에 바꿔보고 한번 생각해보면 어르신들도 명절날 뭐 참치캔 선물로 들고 가는 것보다, 소고기 선물로 들고 가는 것보다 예. 돈을 더 좋아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돈으로 주는 걸 더 좋아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그 아들이 뭘 좋아하는지, 뭘 잘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자녀가 뭘 좋아하는지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봐야 된다라는 것들이 이제 승계에 대한 생각이고요. 근데 사실은 다 하고 싶을 것 같아요. 왜 안 하고 싶겠어요? 왜 그런 걸 안 물려주고 싶겠어요? 다 교육 잘 됐으면 좋겠고, 애가 풍성도 발랐으면 좋겠고, 교우 관계도 좋고, 뭐 네트워킹 엄청 잘해가지고 해외 유명한 사람들하고 막 친했으면 좋겠고, 그런데 잘 안 되는 것 같은 그렇게 마음만 가지고 될 것 같지는. 그래서 만약에 진짜 안 될 것 같다 하면 그 굳이 기업을 꼭 물려줘야 되느냐에 대해서 한번 지금 현대 사회잖아요. 그래서 지금 사회가 대한민국이 워낙 이제 그 선진국 레벨에 이제 올라왔고 그러면 이제 그 기업에 대한 인식도 좀 바꿔야 돼요. 저는 이제 많은 기업인들을 다시 만나고 뭐 있습니다만은 그 기업인들을 이렇게 보면서 이제 아버지들도 만나고 이제 자녀들도 만나는데 예. 아버지들은 지끈지끈 아파합니다. 자녀들끼리 싸우는 문제 어마어마하게 싸우지 않습니까? 돈 많은 집 중에 안 싸우는 집을 거의 못 볼 정도로 뭐 거의 뭐 남보다도 못해요. 그래서 우리 좀 화목해 그랬어요. 네, 저는 그래서 저희 집도 화목한 편인데 그 상속하면서 제가 그 얘기를 맨날 해요. 형제 경영은 차라리 남보다 못하다. 예. 남들하고 동업하는 것보다 동업보다 못한 게 형제 경영이라는 얘기를 하는데 이런 부분들도 있고 해서 그 이제 인식 자체를 좀 바꿔야 된다. 회장님들도 인식을 좀 바꾸자. 예, 좀 미리 이제 제가 책에는 그런 사례를 드러났어요. 뭐 동원그룹, 그 한국투자 이렇게 예. 지금 과거 김재철 회장님 같은 경우 두 아들한테 미리부터 이렇게 나눠주고 어렸을 때부터 스파르트식으로 진짜 우리가 그 얘기를 항상 하거든요. 대리님 과장님한테 혼나봐야 된다 어렸을 때부터. 그래서 눈물 한번 쏙 빼봐야지 그들의 마음을 이해하고 소통이 된다. 그래서 피드백 루프가 생긴다 이런 얘기를 모 회장님이 저한테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굉장히 저는 의미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돼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기 회사에서 도련님이 내려왔는데 대리로 내려오든 사원으로 내려오든 네. 5년 후에는 최소한 상무인데 부장 나부랭이엔 내가 혼낼 수 있을까? 나도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진정코 혼낼 수 있을까? 그 이 부분에 대해서 아버지가 그 어떤 역할을 좀 해주셔야 돼요. 굉장히 중요한 역할, 중요한 지적을 해주셨는데 네. 이 부분에서 정말 그럴 수 있도록 상황을 분위기를 만들어 주셔야 되고 그리고 자녀들 돈 버는 데만 너무 집중하지 마시고 자녀 교육에 대한 부분도 좀 많이 그 신경을 알겠습니다. 쓰셔야 된다라는 말씀 드리고 그리고 일찍부터 아들한테 물려주고 되도록이면 이른이 넘으면 되도록이면 자녀한테 정말 책임지고 할 수 있도록 그 보조석에만 자꾸 앉혀놓지 말고 운전대를 네. 잡아보도록 해야 된다라는 생각과 함께 일찍 또 나눠줘야 되는 부분이 바로 거기에서 나오는 거고 동시에 일이 넘으면 손주가 생기잖아요. 네. 할아버지는 바로 손주 교육을 들어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이 얘기는 제가 한 얘기가 아니고 오늘 이 콘텐츠는 이거
회장님들이 그러니까. 좀 많이 좀 보셔야 되는데 어떻게 전할까요? 이거 정말 이게 이제 사실 사회의 어떤 문화라는 거를 바꾼다라는 게 이제 쉬운 예.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이제 뭐 다양한 갑질 사례들이 있잖아요. 뭐 재벌들 중에 갑질 사례 없는 경우가 거의 없듯이 그런 사례들이 굉장히 많고 또 재벌이 진짜 기여한 부분에 비해서 너무 저는 그 폄하되고 그런 공이 폄하되고 그 과만 자꾸 부각돼서 나타나지는 것도 참 안타까운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되려면 그 자체가 뭐 과가 없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과를 줄일 수 있게끔 만드는 그리고 공을 좀 키울 수 있게끔 만드는 어떤 사회 속에서 시스템과 법제도, 언론 환경 여러 가지 부분들이 다 같이 따라가야 될 것 같고 그런 이제 구체적인 내용들은 책에 써놨으니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알겠습니다. 예. 지금까지는 우리나라 지배 구조, 기업 지배 구조가 문제가 많이 생기고 있는 원인이 결국은 상속 이슈를 해결하기 위해서 벌이는 각종 불미스러운 이벤트들 때문인데. 네. 근데 오늘은 두 가지로 나눠서 말씀을 해주시네요. 하나는 네. 그들의 상속 욕구나 이런 것들을 인정을 하고, 네. 그래서 상속세도 좀 합리적으로 낮춰주고, 네. 소득세도 배당소득은 분리과세하는 등의 배당의 인센티브를 늘리자 하는 네. 말씀도 있었고, 약간 뒷부분에서는 그러나 회장님들 꼭 상속이 좋은 건 아닙니다. 상속 웬만하면 하지 마세요 라는 말씀이 있어서, 궁극적으로는 상속을 장려하자는 편하게 할 수 있게 해서 우리 사회 부조리를 막자는 건지 전반적으로는 그냥 상속을 안 하는 쪽으로 좀 하려니까 상속세가 높은 거일 수도 있는데요. 네, 저는 상속을 하지 말자, 뭐 기업 승계를 하지 말자 이 얘기는 아니었고요. 예. 예, 두 번째 얘기는 그 얘기는 아니고 이제 앞에서 승계랑 상속에 대해서 너무 엄격하게 규제를 하기 위해서 뭐 다양한 뭐 알겠습니다. 부분들을 해봤더니 결과적으로 상속 증여세가 전체 세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인 줄 아세요? 글쎄요. 2019년 현재 1.45%입니다. 그러니까 전체 세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도 않아요.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상속세율을 적용하고 있지만 실제 거두는 건 없어요. 왜냐? 미리미리 그렇지. 다 빠져나가니까. 그렇죠. 그죠? 미리미리 다 빠져나가버리니까 뭐 네. 아무리 세율을 높여봤자 거두는 게 별로 없다는 거죠. 그렇게 현명하게 못 거둘까에 대한 부분들을 지적하는 부분이고 예. 예, 그리고 결과적으로 그것이 일반 개인 투자자들이니 일반 국민들한테 피해가 가게끔 하면 안 되잖아요. 앞으로는 부자들한테 막 엄격한 뭐 세금을 물려서 마치 우리나라 경제 정의를 실천하는 것처럼 하지만 결과적으로 부자 돕고 있는 꼴이라는 거죠. 지금 상황이. 그래서 이렇게 돼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이고 이거는 이제 사회적인 어느 정도 합의가 필요하다는 얘기고요. 네. 예. 그러면 오늘도 얘기 들어보니 기업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줄이기 위해서는 기업 지배 구조의 뚜렷한 개선이 필요한데. 네. 기업 지배 구조를 개선하려면 이런 제도와 사회적인 인식까지도 바꿔야 하니. 네. 그 말은 요약하면 당분간은 좀 어려운 것 같다는 거고. 그렇죠. 네. 그러면 계속 디스카운트고. 네. 뭐 그냥 그러네요. 그냥 한국 뭐 주식 왜 사나? 그러니까 미국 주식을 미국 주식을 사세요. 네. 이런 얘기 같은데요. 예, 네, 저는 그 뭐 일정 부분 아직도 네. 그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가들 간의 이견이 좀 있다고 생각해요. 한국 기업들이 안정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고 이 부분은 분명히 있고 그래서 이제 디스카운트율이 계속 유지된다고 하면 네. 그 자체로 성장이 생기면 그 같은 똑같은 디스카운트율 뭐 50% PBR 0.5배로 거래된다 하더라도 네. 계속 북밸류가 쌓이면 주가는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싸게 사서 싸게 팔면 되니까. 네, 네. 그래서 그 자체를 가지고 한국 주식을 사지 말라는 얘기도 절대 그렇겠죠. 아니고요. 예. 그리고 오히려 반대로 지금 굉장히 지금 거대 담론들을 제가 말씀을 큰 숙제들을 뭐 1부터 Z까지를 다 말씀을 드려서 그런데 사실 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서는 다양한 단계들이 있는데 그중에 첫 단추는 저는 이제 풀었다. 이번 공정경제3법을 통해서도 그렇고 네, 네. 그리고 사실 공정경제3법보다는 그 우리 국정농단 사태 있으면서 국민적으로 이런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 그 뗐다 붙였다 해서 지주회사 전환하고 해서 대주주만 지분율 늘려가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엄격한 시선으로 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국민연금도 그런 어떤 판단에 대해서 쉽게 동의해 주지 않아요. 지금 현대차그룹이 뭐 엘리엇이 반대를 해가지고 현대차그룹이 지배구조 지난번에 바꾸자고 했을 적에 네. 결국 글로비스 몰아주는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한 거잖아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게 좌초됐던 게 멈춰진 게 빠르게 바뀌고 있긴 그런 이유는 같아요. 아니었어요. 그냥 네. 당연히 그 국민연금뿐만 아니라 다양한 어떤 의결권 자문 기구들부터 여론까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문제 제기를 하니까 이것이 잠깐 멈춰진 부분이고 그래서 그런 큰 흐름 자체가 어느 한 사건에 의해서 이루어지지는 않지만 어쨌든 이번 공정경제3법도 작은 걸음이지만 내디딘 건 내디딘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더 중요한 게 하나 있는데요. 제가 아까 앞에서 이상한 대주주 얘기했잖아요. 네. 이상한 대주주는 어떤 주주라고 했죠? 자기 회사 주가가 떨어지는 걸 바라는 주주. 예, 일부러 막 그 저희 투자하고 있는 한진그룹 같은 경우 보면 한진칼의 자회사들 중에서 뭐 말도 못하게 저평가시키고 있는 회사들이 많습니다. 진에어 주가를 뭐 상장돼 있는 회사 지분 60% 가지고 있는데 그 회사 지분 가치를 뭐 15억 남짓으로 이렇게 평가를 하기도 하고 이런 역사적 원가로 기록 계속 하는 거죠. 예. 주가 오르는 게 싫은 거예요. 한진칼 주가 오르는 게. 과거엔 그랬어요. 네. 근데 그거 이해 가요. 과거에는 상속세 덜 내려고 그랬다고 뭐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인데 지금은 다 1대 2대까지 회장님들 많이 돌아가시거나 아니면 승계가 대부분 다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뭐 조양호 회장님 돌아가셨고 그리고 삼성도 이건희 회장님 돌아가시면서 이번에는 상속 가액까지 확정이 됐어요. 자 그리고 1월 달 되면 그 지배구조 개선뿐만 아니라 주주이익 환원에 대한 어떤 정책이 좀 발표가 되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그런 계획들도 나오고 있고요. 한진칼과 관련해서 아니요 전체적으로 그, 삼성그룹 삼성그룹부터 말씀드리자면 예.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그래서 큰 변화들이 있는 것 같고 그래서. 단순히 지분만 가지고 지분만 상속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부분들을 깨닫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현대차그룹도 최근에 뭐 그 보스턴 다이내믹스 인수하는 것부터 보시면 예. 새로운 미래 먹거리 발굴을 하면서 글로벌 경쟁에서 일종의 국가대표로 지금 뛰는 거거든요. 기업의 어떤 그 대주주면서 회장이라는 자리가 예. 그래서 그 경쟁에서 사실 이겼기 때문에 엄청난 일자리를 만들었기 때문에 이건희 회장님에 대해서 그분의 어떤 공과 과를 따져서 공을 더 높게 얘기하지 과를 높게 얘기하는 경우가 드물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정말 숫자로 제 책에 언급을 해놨는데 제겔치보다 더 어떻게 보면 위대한 그 경영인이 이건희 회장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서 새로운 변화들도 또 나올 성장 동력에 대한 어떤 변화들도 지금 준비가 되고 있고 사회 자체가 국정농단 사태 이후에 되게 투명해지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호락호락해지지 않은 부분들이 빠르게 이제 그 첫 술에 배부를 수는 없어요. 첫 술에 뭐 미국처럼 유럽처럼 우리나라가 투자자 보호 장치가 작동되리라고 믿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 작은 걸음에서 굉장히 달라지는 게 있고 대주주 입장에서 상속이 일단락이 되면 그 다음에는 대주주나 소액주주나 이해관계가 똑같아져요. 잠시 한 20년간. 네, 인터레스트 얼라인먼트가 된 겁니다. 다만 그 아들이 크기 시작하면 또 달라지죠. 또 달라질 수 있겠죠.지만은 지금 뭐 삼성에서 공개적으로 다음 물러주지 않겠다고 얘기를 한 것처럼 뭐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런 상황이 되면 이제 대주주 입장에서도 주가 높아서 나쁠 게 없어요. 주가 오히려 높으면 그거 이제 연부연납을 신청하지 않겠습니까? 5년 동안 나눠서 냅니다. 상속세라는 예. 거는 돌아가신 달에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세 신고를 합니다. 그래서 네. 1회분을 내고요. 예. 그리고 나머지 5년 동안 나눠서 5번을 내니까 총 6분의 1씩 내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내게 되면 자 6개월 후 주가 지금보다 비싼 게 좋아요. 왜냐하면 만약에 최악의 되니까? 경우는 예. 지분 중에 아주 일부라도 팔아서 그걸로 상속세 내야 될 수 있거든요. 그죠? 그러면 그 예를 들어서 5년, 3년 후, 5년 후에 주가가 10배 됐다 그러면 10분의 1만 팔아도 예. 예전 상속세 낼 수 있을 정도가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저는 한국 그 주요 기업들 굉장히 지금도 뭐 기업 자체는 많이 좋아지고 있지만 이런 부분에서 이제 소액주주와 대주주 간의 이해관계 조정 그래서 한 배를 타는 어떤 정신 이런 부분들은 예전보다 많이 개선되는 과정으로 가지 않겠나 최근에 빠르게 뭐 나아지고 있다는 거는 여러 네. 증거도 있긴 한 것 같아요. 근데 저희 궁금증은 그래서 KCGI는 어떤 역할을 거기서 할 것인가 앞으로 KCGI는 어떻게 할 겁니까? 인데요. 아니 지금까지 사실 굉장히 네네. 많은 일들을 해오셨잖아요. 그리고 저 질문 이제 해도 돼요? 네. 네 뭐. 하세요. 이제 네. 돼요. 네. 뭐, 아니, 말씀에 답변을 드리면 네. 저희 펀드가 기본적인 성격이 그 기업 지배구조 개선 펀드라 해서 코리아 커퍼널스 임프루먼트 펀드에서 KCGI라고 이름을
뭐 빌려서 썼는데 네. 그게 결국은 이제 기업 지배 구조 그 개선에 기여하는 것이 우선 목적이지 그걸 뭐 경영권을 제가 인수해서 그걸 가지고 뭐 어떻게 경영을 잘해서 제가 무슨 마인도 아니고 예, 그렇게 해서 하겠다 이런 것보다는 잘할 수 있는 전문 경영 체제나 아니면 경영진이 기존에 하고 있는데 못하는 부분이 있으면 이거에 대해서 감시도 하고 견제도 해서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만들겠다 이런 거였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꼬마애가 초등학생 꼬마애가 옆에서 가만히 쳐다보고만 있어도 길거리에서 함부로 뭐 담배꽁초 버리고 침 뱉고 이런 나쁜 짓을 못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누군가가 지켜본다라는 거, 누군가 견제한다는 거는 굉장히 중요하고 자본시장에 예를 들어서 부산에 부산항에서 서울 노량진 수산시장까지 여러 물고기 수조를 끌고 왔어요. 그래서 물고기 뭐 천 마리를 데려오는데 매기 한 마리를 집어넣으면 나머지 물고기들이 원래는 가만히 내두면 다 죽는데 메기가 있기 때문에 열심히 피해서 도망 다니다가 그래서 오히려 건강하게 노량진 해수장까지 온다는 얘기를 하는데 제가 그 얘기를 많이 합니다. 이제 자본시장의 메기 역할을 계속 해야 되고 시어머니 역할을 계속 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시어머니 역할을 지금까지는 잘 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번에 네. 지금 아까 이제 저희 이제 시작하기 전에 잠깐 말씀하셨듯이 네. 한진그룹도 KCGI 덕분에 아마 덕분에 내지는 하여튼 많은 기업들한테 주는 메시지가 있고 네. 또 많은 변화를 이끌고 그것도 다 좋은데 네. 그리고 지금 오늘 지배구조 개선 얘기하신 것도 다 굉장히 좋아요. 좋고 뭐랄까 공감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문제는 이제 그게 어떻게 들을 때는 시민단체가 하는 얘기처럼 들리기도 해요. 네. 그걸 꼭 돈 넣어서 해야 되나? 내 돈 갖고 해야 되나? 내지는 그런 네. 생각이 아, 좋은 지적이셨어요. 네, 그런 네. 생각이 들 자주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네. 사실 많고 그 사실은 네. 이제 우리가 그 뭐 미국 선진국 미국뿐만 아니라 이제 선진국들에서 액티비즘 펀드라고 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액티비즘 펀드라고 뭐 얘기하는 경우도 있고 ESG 그래서 E는 환경이고요, S는 사회적 책임 투자고 예. G는 이제 거버넌스. 거버넌스 기업 지배구조 개선 펀드인데 이제 자료에 보시다시피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그 중에서 이제 G에 해당되는 거를 저희는 하고 있는 꼴이고요. 그래서 G를 하는 방법도 지배구조 개선을 하는 방법도 다양하게 있습니다. 예. 뭐 아까 얘기했듯이 무슨 경제개혁연대니 참여연대니 이런 사회단체들이 하는 경우들도 있고 근데 그렇게만 했더니 미국의 경우도 예전에 뭐 1900년대 초부터 많이 있었어요. 그렇게 예. 했더니 말 안 들어요. 말 안 듣고 굉장히 힘들더라. 그래서 시장의 원리에 따라서 법에 의해서 하는 방법도 있죠. 법에 의해서 뭐 나쁜 짓 하면 감옥에 쳐놓고 하는 방법도 있는데 그것도 우리도 다 해봤잖아요. 예. 2000년대 많이 다 해봤는데 그렇게 해도 또 감옥 나온 다음에 또 그 짓 하더라. 뭐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게 이제 그 시장 자체의 일시적인 어떤 그 어떤 처벌이 아니라 계속 존재하는 어떤 사회 내에 자본시장 내에 시장 기능에 의해서 견제 장치가 있어야 된다라는 네. 의미고요. 그래서 ESG 투자는 자료에서도 보시다시피 엄청나게 늘고 있어요. 선진국의 경우에 뭐 네. 13조 달러에서 지금 40조 달러까지 이제 늘어난 거를 최근 뭐 8년 사이에 보실 수 있고 그리고 ESG 뭐 다양한 전략들 중에서 저희는 그 중에 하나 뭐 행동주의 그 전략을 어떻게 하다 보니까 지금 하고 있는데 저희도 사실은 저희 회사가 한집만 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대주주로 최근까지 있었던 이노와이리스는 저희가 최대 주주였고 실제 전문 경영인들을 저희가 임명해서 뭐 하는 사례들도 있었고 또 뭐 저 그 직전 회사에서는 뭐 현대시멘트라든지 이런 데들은 저희가 대주주로 들어가는 경우들도 많았었습니다. 그리고 뭐 대림 같은 경우 대림 코퍼레이션 저희가 2대주주인데 거기 같은 경우는 그렇게 뭐 제가 그 이렇게 허스타일하게 적대적으로 하질 않아요. 그렇게 하기 전에 먼저 대화를 얘기하고 또 이렇게 바꿔주겠다라고 피드백이 오면 그럼 좀 기다려줍니다. 바꿔주는 부분들에 대해서 기다려주고 뭐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한진 같은 경우는 이제 대화가 완전 차단되고 하다 보니까 예. 또 이렇게 되고 선진국의 사례에서도 이렇게 되는 사례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뭐 과거에 우리가 알고 있는 워렌 버핏 되게 온순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분도 액티비즘을 섞어서 초창기에 굉장히 많이 했었고 뭐 빌 에크먼이니 이런 투자자들도 지금도 여전히 액티비즘 전략들을 하고 있고 뭐 엘리엇이나 아니면 칼 아이칸 우리한테 유명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은 이제 극단적으로 해서 극단적으로 수익률이 좋아요. 그런 분들은 칼 아이칸은 지난 35년 동안 연평균 수익률이 40%가 넘는다고
얘기할 정도면 몇만 배입니까 이게. 맨 처음에 1억 넣었으면 몇 조가 돼 있죠, 1억 넣은 사람이. 근데 그 정도로 뭐 수익을 많이 가져다 주고 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오랫동안 카라이칸이 그런 비슷한 전략으로 성공을 할 수 있었겠죠. 근데 그런 이제 공격적인 방법도 있겠죠. 수익률을 이제 극대화하는 방법으로는. 근데 이런 분들이 부정적인 영향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과도한 배당을 요구해서 회사가 차입금을 일으켜가지고 배당을 하는 경우도 있고, 외국의 사례들 중에서는 이미 그 미국 기업들의 경우는 지배구조가 너무 많이 개선이 돼서 개선될 회사들이 별로 없는 회사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요즘은 뭐라고 개선하자고 얘기해도, 아니 뭐 나머지 그 기관 투자가들이 액티비즘 펀드들이 얘기하는 걸 동의를 안 해줘요. 근데 그 이제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물반 고기 반이죠. 뭐라고 네. 하면 다 옳은 말이. 네, 뭐 옳은 말 할 게 꼭 배당 안 해주라고 얘기해도 배당 얘기 안 해도 뭐 부채 비율이 1000%가 넘는데 그 500%까지만이라도 줄입시다. 이게 말이 됩니까? 우리나라 평균 부채 비율이 지금 상장사들 평균 부채 비율이 70%대잖아요. 예. 근데 그게 뭐 1000% 넘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그 글로벌 항공사들 대비해서도 너무 높으니까 좀 줄입시다. 이런 얘기 정도만 해도. 그리고 맨날 적자 나는 자산들 부동산 뭐 많은데 그런 거 좀 줄이고 우리 본업에 집중합시다. 우리는 항공업 하는 회사니까 항공업에 좀 집중하고 우리가 잘할 수 있는 거. 물류 수송 보국이라고 했으니까 그쪽에 좀 집중합시다. 이런 얘기들은 할 수 그러니까 있는 거잖아요. 얘기는 네. 다 맞는데 그리고 네. 근데 이제 하여튼 그게 어떤 시민단체나 아니면은 아까 말씀하신 무슨 배당소득세나 상속증여세나 이런 문제들은 결과적으로는 네. 다 정치권에서 해결해야 되는 문제이고 네. KCGI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네. 근데 KCGI는 경영참여형 사모펀드이고 그래서 뭐 그 지분을 대주주의 경영권을 가져오는 그런 일이 PF가 결코 적은 일은 아니지만 네. 행동주의 펀드라고 할 때하고 또 경영참여형 펀드라고 할 때하고는 약간 이제 조금 서로 다른 느낌이 있어서 저희가 헤지펀드 무슨 그게 예. 지금 구분이 좀 안 될 수 있는데요. 그렇죠. 우리나라가 이제 법제도가 헤지펀드하고 뭐 그러니까 전문 투자형 사모펀드하고 경영 참여형 사모펀드하고 이렇게 양분이 돼 있어서 그렇고요. 미국의 경우는 이 부분이 구분이 모호합니다. 그래서 이제 모호한 KCGI 예, 있네요. 이제 적은 지분으로 예. 처음 들어갔다가 나중에 이제 말대로 말을 안 듣는다 그러면 저희처럼 막 연합해가지고 경영진을 바꿔버려요. 그런 경우들도 굉장히 많고요. 예, 이런 것들은 당연히 이제 일어나는 일들인데 이제 그런 예를 들어서 회사가 우리가 옳은 모든 투자자들이 동의할 수 있는 정도로 옳은 얘기를 하는 거라면 경영진이 바뀌는 걸 거고 그죠? 그렇게 될 거니까 근데 경영진을 바꾸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약간의 그 어떤 위협을 줄 수 있다면 경영진은 그 위협만으로만 해도 굉장히 잘하고자 잘할 수밖에 없게 돼요. 왜냐하면 경영권을 뺏길 수 있는 위험이 있고 예, 그리고 또 그분들한테 직접적으로 이게 피해가 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좀 더 긴장할 수 있다라는 거고 아까 매개 역할 한다는 게 그런 얘기. 사회적으로는 굉장히 좋은 효과를 막 바깥으로 발산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 뭔가 긍정의 효과가 있어요. 뭐, 있는데 직접적으로 KCGI의 제가 그렇죠. 투자자들은 기자님 무슨 효과를 보는지 하신지 알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KCGI에도 네. 뒤에 돈 된 투자자들 있을 텐데 네. 왜 우리 돈으로 사회 운동을 하고 있냐? 아, 우리는 돈 벌어야 된다. 네. 그런 불만을 혹시 투자자들이 없습니까? 그 질문이죠. 그렇죠. 네. 예. 그게 맞나요? 네, 맞습니다. 네. KCGI는 네. 그럼 수익률이 좀 발표가 됩니까? 그렇게 발표할 필요는 없죠. 아직은. 예, 뭐 네. 수익률을 저희가 굳이 뭐 사모펀드에서 발표할 필요는 없는데 그들이 만족하면 수익률이 나와 있죠. 왜냐하면 공시를 얼마에 샀는지 단가가 다 나와요. 다 나와서. 매번 저희가 그 부분을 공시를 하고 있고요. 그게 예. 뭐 법으로 강제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히려 헤지펀드보다도 오히려 뭐 쉽게 계산할 수 있는 부분도 있는데. 그래서 저희는 사실 제일 중요한 거는 좋은 지적이신데 생각 자체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저평가된 기업에 투자해서 그 회사 좋아질 때까지 계속 기다리면 10년 만 년 기다리면 우리 주식시장 격언 중에 그런 얘기 있어요. 한 번 똥 주는 영원한 똥 주다 이런 얘기 있는데 네. 그래서 그게 그 기다린다고 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과거 사례를 보면 수많은 가치 투자자들이 실패하는 이유가 그런 거였어요. 미국에서도 마찬가지였고 기다리기만 하니까 네, 기다린다고 모멘텀이 생기는 게 아니고 회사가 좋아지지 않아요. 그럼 회사가 좋아지게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뭐 우리가 오다 노부나가 얘기처럼 뭐 울지 않는 새는 목을 쳐라 뭐 또는 뭐 울게끔 해야 된다 뭐 울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 다양한 전략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저희 펀드의 전략은 울게끔 만들어야 된다는 거고 그렇게 해서 기업의 가치가 펀더멘탈이 개선이 되면 그 결과적으로 그 이익을
나눠 먹는 거는 결국은 저희 투자자들입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저는 지금 이번 합병권도 가만히 보시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예전에 저희가 없었더라면 어떤 일이 생겼을까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생각해 보면 지난 얘기인데 한진칼 관련해서 뭐 제일 까마득했을 때는 그런 거였어요. 저는 지분을 뭐 처음에는 9% 가지고 시작을 했고 저희 혼자서 작년 여름이었죠. 작년 여름에 델타가 14.9% 공시를 하는데 네. 아 이제 뭐 저희가 그 델타 얼마나 돈도 많습니까? 그런데 들어왔으니까 뭐 저희가 뭐 그거를 가지고 이제 어떤 일종의 위협을 주면서 똑바로 가게끔 회사가 가게끔 부채비를 줄이게끔 만들고 이런 부분들을 하려고 했는데 아 이제 우리 말을 안 들을까봐 걱정인 부분이고 그리고 또 그때 비슷한 시기에 델타는 저쪽 현 경영 그렇죠 현 경영 쪽 그리고 예. 조원태 회장이 프랑스 에어쇼 가서 그 당시에 뭐 보잉 비행기가 막 여기저기서 많이 떨어질 적에 아무도 안 사는 그 보잉 비행기를 10조 넘는 재원을 들여서 뭐 장기적으로겠지만 당장 들어오는 건 아니겠지만 20대나 뭐 들어오겠다 이런 계획을 발표하고 계약을 하겠다 이러고 하니까 까마득했죠. 그럴 때는 정말 아찔했습니다. 이거 진짜 망하는 거 아니야 하는 우려가 있었고 아무리 뭐 경영권을 가지든 뭘 하든 아무 의미 없습니다. 기업이 펀더멘탈 망해버리면 수익 쪼가리, 주식이 수익 쪼가리인데 0에서 뭐 아무리 내가 100% 다 가져줬는데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리고 작년 연말을 보시면 12월에 현대산업개발 HDC 연산에서 우선 협상자가 선정이 돼요. 아시아나에. 그러면 이제 2조 5천억을 넣는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구주들한테 뭐 3,200억인가 주고 나머지 뭐 2조 1,000억 원 이상을 증자로 참여하게 될 텐데 그럼 아시아나가한테 2조 증자는 대한항공으로 치면 거의 4조 5조 증자나 마찬가지거든요. 어마어마한 증자가 이루어지는 꼴인데 그러면 현대산업개발이 아마 또 아시아나를 인수하게 되는 순간 아시아나도 대한항공 죽이기에 나서지 않을까. 그러면 서로 치킨 게임이 불보듯 뻔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작년 12월에 코로나가 터지기 전인데도 저는 오히려 그때가 더 아찔했어요. 근데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오히려 그런 부분도 있고 그리고 이제 저희가 경영권에 대한 어떤 그 위협을 주고 삼자연합에서 그렇게 되기 때문에 뭐 과거 같으면 받을 일이 없는 산업은행의 제안도 뭐 이번에 받았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결과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지금도 막 수많은 땅들을 팔고 있고 그래서 네. 부채비율을 낮추려고 애를 쓰고 있고 증자를 통해서 또 뭐 굉장히 재무구조도 많이 개선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7월 달에 또 증자도 1조 이상 있었고 그래서 자산 매각도 뭐 셀 수 없을 만큼 많이 했고 또 앞으로 할 예정도 발표를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좋아지는 부분이 있고 또 앞으로 이제 그리는 그림들에 비해서 그림들에 대해서도 저는 이제 하나의 아젠다들을 던지고 하나의 아이디어를 던지는데 뭐 제가 유튜브에서도 여러 번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신성장 동력을 좀 심어야 된다. 그래서 그래야지 지금의 일자리가 유지될 수 있는 거다. 항공업에서? 예. 그래서 예. 뭐 UAM이라고 들어보셨죠? 그래서 날아다니는 어반 에어모빌리티죠. 네, 드론 같은. 예. 예. 드론 같은 거죠. 그래서 이제 사실 자율 주행보다 자율 비행이 먼저 온다고 하지 않습니까? 예. 이제 이런 부분도 이 서비스 드론을 만들 필요는 없죠. 그거보다는 이제 서비스는 항공사들이 이미 라이센스가 있기 때문에 네. 남북이 분단돼 있는 상황에서 항공에서 드론 이제 한강 고수부지에서 드론 하나 띄우기도 힘든 나라잖아요. 네, 그런 나라에서는 항공사가 이런 서비스를 하면 제일 좋겠다라는 생각도 좀 들고 그리고 이제 스타링크 프로젝트도 제가 뭐 오늘 자료는 많이 가져왔는데 그런 것들을 통해서 기내에서 인터넷이 되면 예. 5G 통신이 된다 예를 들어서 먼 미래가 될 수도 있지만 전 멀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5년 내로도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렇게 되게 되면 제일 먼저 스타링크의 수혜를 보는 데는 저는 항공업이라고 봐요. 그래서 항공사들 비행기 안에서 비행기 등짝에 안테나 심고 그걸 통해서 인터넷 접속할 수 있게 와이파이 예, 접속할 예. 수 있게끔 하면 그 자체를 수익화시키는 것도 있겠지만 그거보다 더 큰 거는 고객들한테 즐거움을 주고 그 갇혀있는 12시간 미국 가는 동안 우리가 12시간 갇혀있는 동안 과거 이나머리 가조 회장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12시간 동안 비행기 안에 갇혀 고객들을 가둬놓고 아무것도 못 팔면 그거는 정말 문제 있는 회사다 이런 얘기했는데 가게로 치면 정말 문제 있는 가게다 이런 얘기했는데 그런 서비스들을 잘 개발하고 하게 되면 항공업에도 굉장한 성장의 꿈이 있다라고 봐요. 자기야, 거기서도 집도 예. 팔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12시간 동안 부동산 검토를 하면 예 그런 거 뭐 다양한 거 다 할 수 있죠. 투어리즘에서 뭐 가서 예. 여행 상품도 팔 수 있고요. 할 수 있죠. 뭐 기내 면세품뿐만 아니라 그리고 뭐 예를 들자면
또 뭐 카이 같은 회사들 그런 회사들도 제가 예전에 유튜브에서 여러 번 얘기했는데 항공우주사업본부를 분사를 하고 그 회사하고 카이하고 뭐 이렇게 항공우주 쪽으로 시너지 낼 수 있는 회사들하고 지금 뭐 수출은행이나 산업은행은 지금 BIS 비율 때문에 어쨌든 그 파는 것이 좀 좋거든요 사실. 그러면 그 뭐 팔든 아니면 뭐 같이 협력을 하든 그런 관계들을 좀 또 도모를 해보면 한국의 로키드 마틴이 탄생할 수도 있는 겁니다. 대한항공 자회사로. 그래서 사실 이런 지금 부분에서 이미 약간 진행되고 있는 것들 네, 뭐 아닌가요? 그 정확하게 회사는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지만 대한항공이 예,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는 가능성이 있고 MRO 하고 회사의 이제 어떤 이런 아젠다들 이런 어떤 얘기들을 미래의 어떤 우리가 꾸어야 할 꿈들 그런 꿈들을 던지면 그것이 의외로 높은 확률로 적중이 되더라고요. 그게 예측이든 아니면 그렇게 모든 사람들이 가고 그 길로 가고 싶게끔 만드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그래서 그런 어떤 꿈에 대한 부분들을 저희는 이제 주주로서 한번 제안도 좀 드리고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뭐 이런 부분들에서 기자님한테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는데 제 결론은 펀더멘탈리 회사가 좋아지면 저희가 손해 볼 게 없다. 과거에 소버린도 그렇게 해서 뭐 5배가 났으니까 그게 그렇지 않을 그렇지 않을 나갔다.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이제 한진칼에 투자하는 소액 주주들은 아마 그런 생각을 다들 할 거예요. 이게 경영권 분쟁이 작년에 우리가 그런 걸 봤잖아요. 네. 그 서로 간의 분쟁이 막 심해져가지고 막 주총에서 서로 누가 이길지 잘 모르겠고 이렇게 되니까 막 한 주 막 가격이 막 치솟아서 막 이렇게 스카이 단기적인 주가에 집중하시는 분들은 뭐 수급에 대한 요인들을 먼저 체크를 할 거고 당연히 그 기자님처럼 생각하시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수급 요인들도 주가에 설명할 때 단기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요인이죠. 뭐 90% 이상 수급이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듯이. 근데 뭐 저희는 이렇게 단기적으로 생각하고 뭐 저희를 처음에 펀드 한진칼 그 투자를 했을 적에 뭐 먹티 자본이 어쩌니 뭐 별의별 얘기 많이 했어요. 뭐 중국 자본이 들어왔다는 얘기도 많이 했고 뭐 정치적 뭐 정치 자본이 들어와서 뭐 이런 얘기도 많이 했었고 했는데 전혀 사실과 다르고 저랑 오랫동안 과거 이제 요진건설 산업 투자했을 때 3년 이상 같이 했던 투자를 이미 해서 저희 투자를 통해서 재미를 보셨던 분들이 또 장기적으로 생각하고 투자를 하신 부분들이기 때문에 저는 아니라고 자꾸 제가 얘기해봤자 의미도 없고 결과적으로 지금 2년 이상 이렇게 저는 끊임없이 같은 얘기를 하면서 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그 이루어지면 그 뜻대로 이루어지면 참 좋은 거지만 뭐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아도 그 자체로 저는 이제 크게 손해볼 게 없다라는 생각으로 이번 전략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가치 투자를 저평가되어 있는 가치 투자를 사서 그냥 가만히 지고 있는 것보다는 무언가 자꾸 회사를 바꾸려고 주주들도 노력해야 된다. 네. 그리고 주주들도 그런 어떤 주주총회든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그 주주 중에 뭐 기관 투자들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연기금이나 자산 운용사들한테 스튜어드십 코드라고 들어보셨죠. 그게 본질이 뭐냐면 핵심이 주주가 주주로서의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스튜어드라는 게 집사인데 국민연금에 수많은 수익자들이 있잖아요. 퇴직연금도 수익자들이 있고 자산 운용사들도 베네피셜이 수익자들이 있죠. 그래서 그 수익자들의 입장이라면 어떻게 표를 던졌을까를 잘 따져서 뭐가 수익자들의 한테 이익이 될까를 잘 따져서 적극적인 의견 개진과 적극적인 그 의결권 행사를 해야 된다. 그래서 주주총회가 대표적인 사례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그 주장하는 부분들이 이제 스튜어드 코드고 그것을 지키고 또 그것에 의해서 입각해서 운용되는 펀드들이 대부분 우리가 아는 ESG 펀드들입니다. 근데 작년에도 이제 주총할 때 저희가 지켜봤지만 KCGI하고 이제 한진그룹 측하고 서로 대결을 하는 것을 봤는데 근데 작년에도 의결권 자문사들이 조헌태 회장의 편을 많이 들어주었어요. 그랬잖아요. 근데 작년에도 사실 아젠다는 KCGI 측의 아젠다가 좋은 아젠다가 많았고 전문 경영인들 뭐 많은 분들 좋은 분들 내세웠고 그랬는데 작년에 잘 안 되었는데 그럼 올해의 주총 내년 3월 에 하게 될 그 주총은 어떨 것인가를 생각을 해보면 이제 지분율 문제를 떠나서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한진그룹이 이미 좋아지고 있고 이미 아시아나 항공을 가지게 되고 있고 이미 그로 인한 어떤 그 업사이드 포텐셜을 누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이렇게 뭔가 뭐 땅도 팔고 있고 부채 비율도 개선되고 있고 그렇다면 KCGI의 내년 주총에서의 설 자리는 뭐가 되는 걸까요?
이미 뭐 내년 주총, 그러니까 주총에서 꼭 저희가 이겨야지. 아, 뭐 이기든 이겨야지. 이기지 그 저는 아까 계속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에 대한 얘기를 반복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거를 그 눈에 보이는 어떤 주가에 대한 부분 또는 뭐 주총에서의 어떤 작은 승리들 이런 부분들이 우리의 본질이 아니다라는 걸 다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결국 이제 기업 가치를 위해서 내년 주총도 사실은 가장 바람직한 방향은 뭐 산업은행에서도 뭔가 우리는 의결권을 이런 원칙에 따라서 이렇게 행사할 거다. 그래서 누구든 좋은 이사 후보 추천하면 우리도 그거에 대해서 동의해 줄 수 있다. 뭐 이런 어떤 그 이번 사실 이제 저희가 문제 삼는 게 그거였잖아요. 산업 통폐합이나 이런 부분들의 자체에 대해서 저희가 반대한 적은 없습니다. 그거보다는 왜 이런 과정과 절차가 모두 생략되고 투자자 보호 절차는 모두 생략되고 그리고 직원들은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건지에 대한 아무런 납득도 없이 이해도 없이 그리고 납세 의무자들이 국민들이죠. 국민들 그다음에 고객들은 티켓값 오를지 어쩐지 걱정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일체의 양해도 없이 이렇게 하는 것이 지금 뭐 중국도 엔트그룹 때문에 뭐 결국 마인이 손들었는데요. 예, 그래서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약간 좀 무섭다라는 생각을 저는 했어요. 그리고 이 우리가 어떤 뭐 우리의 권리는 어떻게 보면 지금 이번 KCGI와 삼자연합 그리고 또 일반 투자자들 이런 분들의 권리는 정말 그렇게 산업 통폐합이라는 어떤 큰 그림에서 그 대의에 비해서 정말 소위인가 정말 무시해도 되는 작은 이익에 불과한 건가에 대해서 이거를 잘 놓치고 가면 잘못 놓치고 가면 결과적으로 한국의 자본시장 자체를 자본시장의 어떤 투자 보호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이 뭐 일보가 아니라 뭐 10보 이상 퇴보하는 상황도 네.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문제 삼았던 부분이고요. 아니 저는 예. 그거는 굉장히 공감이 되는 네. 바가 있어요. 사실 그리고 이 딜을 이제 처음 들었을 때도 그렇고 제가 11월 11일 날 전화 드렸었죠. 그때 네. 하여튼 그랬는데 이상 기자님 전화 자주 오시는데 제가 자주 안 받아서 아니 그날은 네. 받아서 이제 3자 배정 유상 증자는 네. 말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셨죠. 하여튼 그랬는데 네. 어쨌든 저도 이 딜에 대해서 약간 솔직히 약간 비판적인 생각을 버릴 수가 없고 그러 네. 이렇게 해도 되는가 하는 생각을 약간은 하고 있습니다만 네. 근데 그것과 KCGI가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는 또 별개의 이슈고 네. 또 한진칼 투자자들한테는 그게 더 중요한 어쩌면 더 중요한 네. 이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네. 펀드의 대표로서 또 3자연합의 어떤 대표로서 지금 뭐 어떻게 어떤 전략을 해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뭐 어떻게 해서 수익을 극대화시키고 또는 뭐 앞으로 뭐 주총에서 작은 승리나 이끌어내고 뭐 이런 얘기들을 구체적 전략을 오늘 뭐 말씀드릴 수가 없겠죠. 당연히 없을 거고 그런 부분들은 제가 말씀 못 드리는 부분들이 좀 아쉽고 좀 죄송하고 그렇습니다. 예. 아니, 뭐 괜찮습니다. 근데 계획은 있으신데 당연히 계획이라는 건 전략인데 오픈할 수 없으니까 다 뭐 이해는 가는데 그렇죠. 이 치밀하게 있어요? 아니면 지금은 아, 어떻게 해야 되지? 아, 이런 상황입니까? 네. 그 의외로 제 마음은 평온합니다. 지금 네. 생각보다 네. 평온하고 의외로 예, 의외로 평온하고 아, 근데 그 평온이라는 게 네. 뭔가 계획이 딱 서 있어서 네. 아니, 이렇게 하면 되겠네 할 때는 평온하지만 있다, 건가. 또 포기하고 나면 평온하잖아요? 항상 이제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뭐 세상에 우리 그 전략을 하시는 분들도 뭐 분석하시는 분들도 투자를 하시는 분들도 여러 번 경험을 하셨겠지만 그 법을 만드시는 분들도 그럴 거고요. 실제 적용하시는 분들도 그럴 거고 이 세상 일이라는 게 예측이 가능한 여경이 몇 프로나 될까요? 굉장히 적어요. 근데 그런 부분은 있어요. 예측은 못 하겠는데 이 상황이든 이 상황이든 어떤 상황에서도 불리하지 않는 상황으로 만들어 놓고 가는 거. 어떤 판을 처음부터 그렇게 예. 짜는 거. 이게 이제 굉장히 저는 그것이 중요한 되어 있는가가 의문인 생각합니다. 거죠. 그러니까 많은 투자자들은 그것이 되어 있을까? 그런 의문을 갖는 거죠. 이렇게 40 뭐 몇 프로에 달하는 이 지분을 가지고 있는데 엑시트는 어떻게 할 것인가?
나중에 네. 뭐 아까 근데 이제 엑시플랜은 뭐 지금부터 너무 생각하지 않는 네. 그게 정답일 수도 있어요. 정답일 네. 수도 있지만 이제 마음 속에는 어딘가에 계획이 있어야 되는 걱정이 많으시죠. 이상한 기자를 이상한 기자를 옆에 앉힌 건 너무 다행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이 질문은 사실은 뭐 하고 싶을 텐데 네. 이미 주가도 뭐 많이 저희가 산 가격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올라서 뭐 그 아, 네. 그 자체로 뭐 주가를 가지고 제가 뭐 말씀드리기도 힘들고 이 주가에 제가 뭐 엑시를 할 생각도 없고. 뭐 할 수 있는지도 잘 모르겠고 그런 부분들보다는 계속 그 얘기 드리고 싶어요. 회사가 계속 저희가 계속 견제 역할을 하고 하면 좋아질 거다. 좋아질 거다는 틀림없다. 그래서 좋아질 거기 회사가 좋아진 이상은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두 배를 먹고 나가냐 열 배를 먹고 나가냐의 차이일 뿐이지 예. 나쁠 건 없다. 라는 게 이제 제 생각입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만 드리고 나와 있는 분들도 네. 이제 네. 계시니까 질문권을 좀 드리죠. 항공업을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제 미국에도 항공회사들 많고 네. 주가들도 조금 살아나긴 했지만 여전히 엉망이고 네. 투자하시는 분들은 이거 투자해야 돼? 아니면 저러다 망하는 거 아닌가? 네. 뭐 하실 텐데 그동안 항공업을 많이 들여다보셨으니 네. 꼭 대한항공 아시아나 아니더라도 다른 나라의 항공업, 특히 미국의 뭐 이런 쪽에는 투자자는 어떻게 그걸 바라보면 좋을지 한번 조언을 해주세요. 저는 항공업이 업 네. 자체에 대해서 희망을 좀 보고 있어요. 사실은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신성장 동력들이 많이 생긴다. 일단 비행기 안에 어쨌든 갇혀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우주선 타고 다른 나라를 갈 수는 없으니까. 예. 예. 그래서 그렇게 되면 그 갇혀 있는 시간을 굉장히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여지들이 많아진다. 라는 부분이고 과거에는 어떤 무기들이 생기고 있다라는 거 하고 그다음에 이제 특히 이제 대한항공의 경우에는 다행히 이제 굉장히 그 우수한 어떤 뭐 MRO라든지 직원들이 있으세요. 그 안에 정말 MRO 직원 4,300명 평균 근속 연수가 17.5년 이렇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국제 기능 올림피아드 가면 정말 금메달 따실 만한 분들이 있어서 미군 수송기도 우리가 다 수리해주고 뭐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 그걸 뭐 아시아나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아시아나 항공이나 다른 뭐 경쟁 LCC 항공사들 뭐 외항사들 이런 데들 우리가 수리 안 해주는 경우들이 많았어요. 경쟁사인데 왜 수리해주나 이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예. 앞으로 이제 통합이 되고 그러면 이제 아시아나는 그걸 고칠 수 있는 장비들이 없으니까 미국 가서 고치고 온다든지 해외 나가서 고치고 오는 경우들이 많았는데 그게 뭐 조단입니다. 1년에. 근데 그런 부분들을 그 우리가 흡수할 수 있는 여지도 있고요. 네. 과거에 이제 그 안 했던 어떤 아까 UAM 얘기도 말씀드렸는데 예. 그런 어떤 비즈니스들이 하늘에서 계속 뭔가 육지에서 우리가 자율주행 테슬라 얘기하듯이 하늘에서 계속 이루어지고 있어요. 보이지 않게. 예. 보이지 않게 계속 이루어지고 있고 뭐 중국의 이항이라는 회사 뭐 얘기도 하고 뭐 다양한 그 뭐 DJI 드론 관련된 얘기도 막 하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드론을 꼭 만들 필요는 없으니까. 네. 근데 그런 어떤 다양한 영역에서 항공사가 과거에 티켓만 파는 어떤 업종에서 이제는 다양한 에어 모빌리티와 관련된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는 영역으로 좀 바뀌고 있다고 생각하고 그런 꿈과 비전을 전 지금 현 경영진도 저는 당연히 알고 있으리라고 생각하고 예. 그렇게 이제 갈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특히 이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이제 통합법인이 만약에 탄생하게 된다면 더 좋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이게 이제 규제 산업이에요. 항공업을 가만히 보시면 규제 산업이고 뭐 면세가 어쩌니 뭐 다 이런 것들이 다 규제 산업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뭐 정부라든지 유관 단체들이 도와주지 않으면 예.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번에 뭐 장관님들 다 모여서 이거를 이제 도와주시겠다고 결의를 하신 건데 그런 부분에서는 결과적으로 굉장히 좋은 이제 지나고 나서 이제 이게 한 3년 후 지나고 나면 어떤 상황일까 저도 되게 가슴 뛰고 궁금하고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혹시 현장의 스튜디오에 나와 계신 기자분들 중에 되게 저희가 대신 질문을 좀 드린다고 드렸는데 여전히 궁금하신 게 있을 텐데 혹시 하시면 저희가 반영해서 제가 대답 다음 약속이 있어서 예, 짧게 한 3개 정도만 하죠. 받겠습니다. 예. 예. 네. 안녕하십니까. 네. 네, 저는 MTL의 김주영 기자입니다. 저희 강 대표님께서 대전을 많이 드렸었는데 그렇게 네, 반갑습니다. 출발 축하드리고요. 네, 안녕하세요. 네. 사실은 저번에 가처분 판단 이후에
게 왜 그 동력을 지금 현 상태에서는 좀 잃은 게 사실이라는 시각이 있잖아요. 전혀 아닙니다. 아, 네, 저희 2년 전 돌아가 보시면 저희 10%도 안 되는 지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때는 이렇게 삼자연합해서 뭐 도와주는 사람도 없었고, 예, 그리고 지금 그때에 비해서는 그때는 아주 견고한 패밀리 지분이 있었고 회장님 돌아가시기 전이었고, 뭐 지금보다 지금은 어떻게 보면 엔트로피가 훨씬 증가한 상태입니다. 엔트로피 증가가 뭐냐면 주추수도 많아졌고 춘추 전국 시대예요. 가만히 보시면 델타는 어떻게 되는 건지. 나중에 파는 건지 어쩐지 모르겠고, 뭐 조현민, 조현아, 뭐 많은 분들이 또 계시고 그 가족 내에서도 그 안에서 막 싸우는 분들도 계시고, 뭐 저도 잘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 상황. 산업은행도 또 산업은행 입장이 있을 거고, 산업은행이 예. 마구 그냥 조원태 회장이 뭘 하든 지금 현 경영진이 어떻게 경영을 하든 무작정 뭐 그 주주간 협약에 나는 무작정 그렇게 그 도와줄 거다 이렇게 쓰지도 않았다고 하고요. 사실 그게 사실일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보면 예전에 비해서 저는 상황이 좋아졌다고 자꾸 생각하는데 이번 가처분 하나만 생각하시고 예. 자꾸 예전에 비해서는 사실 작년 12월에 제가 제일 마음이 불안하고 잠도 안 왔어요. 정말 휴지 쪼가리 될까 봐서 저희가 들고 있는 주식이. 근데 지금은 어쨌거나 독점 기업의 단일 최대 주주의 지위에 등극했잖아요 저희가. 네, 예. 그 자체를 좀 나쁘게 보지는 않습니다. 법원 판단에 대해서 혹시 권한 소송이나 이렇게까지 여지가 있는지나. 네, 이제 지금 뭐 다른 질문 계속 하실 것 같아서 말씀드리면 예. 그 저희가 사실 시간상으로 주총을 임총을 지금 한다는 현실적으로 시간이 본안 소송 이번 그 3자 배정 증자의 불합리성을 정말 하기 위해서 가처분을 하다 보니까 그게 거기서 시간이 이제 많이 소요가 됐고 실제 이제 12월 28일 날 장부 폐쇄하잖아요. 내년 주총을 위한 장부 그 주주 명부 폐쇄를 하게 되는데 시간이 얼마 없죠. 다음 주에 벌써. 그래서 그런 부분을 생각해 보면 현실적으로 임총은 임시 주총은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제 시간상 좀 불가능하다라는 생각이고, 그다음에 이제 본안 소송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이제 법무법인 통해서 면밀하게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예, 이 부분에 대해서도 뭐 할지 말지 이런 부분들은 저 혼자 뭐 결정하는 부분들이 아니고 저희가 삼자연합으로 묶여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그 얘기를 할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중앙일보의 정용환 기자. 네, 반갑습니다. 오늘 말씀 너무 잘 들었고요. 네, 그 저는 이 오늘 해주신 말씀에 어떤 대전제가 네. 우리 기업 지배 구조의 수준이 네. 코리아 디스카운트 요인이다. 이거를 이제 대전제로 깔고 쭉 번역하는 말씀을 네. 주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뭐 이 책을 보면은 네. OECD가 제시하는 좋은 지배 구조 어떤 요인이나 이런 것들 소개하고 네. 계시기도 했는데요. 네. 책을 읽으면서 또 그리고 오늘 말씀 들으면서 저는 이제 현장에 있는 기자다 보니까 현안에 네.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되잖아요. 이번 항공사 통화 과정을 보면 산업은행이 네. 국책은행이 그리고 또 국가가 어떤 한 기업이나 혹은 산업의 기업 지배구조의 근간을 좀 흔든 좀 이런 케이스라고 저는 보거든요. 네. 뭐 한진그룹이라는 어떤 특정한 회사의 입장에서가 아니라 네. 어떤 기업 지배구조의 전문가의 입장에서 네. 요건을 좀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앞으로 또 이게 어떻게 평가된다고 보시는지 그렇게 좀 궁금합니다. 예, 그 말씀하신 내용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저도 이번에 얼마나 뭐 가처분이 받아들여지기를 인용되기를 누구보다도 뭐 바랬을 거고, 그건 이제 저희가 당장의 저희의 이익이나 뭐 이런 부분들이 보다는 오히려 가처분이 받아들여지는 것이 꼭 저희의 이익이라고 볼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만약에 항공업이 뭐 저희랑은 산업은행에 얘기할 생각이 없다. 그래 항공업 통폐합은 저희랑은 얘기 안 하겠다 해버리면 어떻게 할까도 사실 걱정되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자체를 가지고 뭐 득과 실을 따져서 생각한 건 아니고 말 그대로 이제 자본시장의 어떤 투자자 보호 장치가 잘 작동하고 있는지를 저는 이제 커다란 물음표를 던졌다고 생각합니다. 과거에 이제 저희가 이런 비슷한 물음표들을 여러 번 뭐 던졌었습니다. 뭐 2년 전으로 돌이켜 보시면 과거에 우리 뭐 3% 룰에 대해서 감사위원회로 이제 가게끔 만족해서 단기 차익 큰 꼼수로 뭐 일으켜서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현재 있는 이
감사 3% 룰이라는 것도 무용지물이구나 하는 걸 보여주는 사례가 된 것 같고, 그리고 6개월 보유기간에 대한 부분도 가만히 보면, 야, 지분을 10% 넘게 가지고 있어도 우리나라는 6개월 이상 보유를 안 하면 주주 제한 자체를 못하네. 그리고 상법에는 2% 이상이 무조건 하게끔 돼 있는데 상법보다도 자본시장법이 더 우선하네. 이런 부분들도 또 어이없는 부분들도 발견하시게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하나씩 하나씩 짚어지면서, 이런 부작용들이 짚어지면 그 입법하시는 분들도 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고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시게 되는 거고, 사실 이제 이번 그 상법 개정안에도 그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었었고요. 사실 그 주주 제한에 대한 내용들에서.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서 사실은 뒤로 후퇴하는 것 같지만 한 걸음 전진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한진그룹이 전체 뭐 우리나라 그 뭐 시가총액을 차지하는 비중이 이렇게 크지도 않고, 시가총액을 보면 어마어마하게 뭐 작은 수준인데, 뭐 삼성이나 큰 그룹들이 더 중요한 부분인데, 제가 아까 이제 그 저는 이제 큰 그림에서 이 책에서 봐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삼성이라든지 아니면 현대차, LG그룹, SK그룹 이런 주요 그룹들이 점점 이제 지배구조가 개선되고 있는 모습들을 제가 보고 있고, 또 투자자들과 나머지 이해, 그러니까 그 대주주와 나머지 이해관계자들, 거기에는 투자자들도 있을 거고 직원들도 있을 수 있을 것이고 뭐 채권자들도 있을 수 있을 것인데, 그런 그 이해관계자 간의 어떤 이해관계 조정이라는 것이 점점 돼가고 있구나라는 것을 몸소 제가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말씀드린 겁니다. 네, 권순우 기자님. 네. 네, 이번 정기준통에 네. 이사손님 제안하고 확대 제안하고 하실 의향이 있는데, 이사회 장 하시려면은 확대 좀 하고 해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제안하실 건지 궁금하고. 네. 이게 2대 주주 때보다 최대 주주 때가 엑시트하기는 좀 힘들잖아요. 근데 여기 산업은행까지 등장해서 좀 장기화될 수 있다는 우려를 투자자들이 좀 할 것 같은데, 예. 실제로 LP를 참여하고 계신 분들은 좀 어떻게 느끼시는지, 그리고 산업은행의 중립성을, 산업은행은 얘기하는데 믿고 계신지 좀 궁금합니다. 예, 뭐 아까 산업은행 방송 잠깐만요. 그 방송 예, 들으시는 네. 분들 위해서 네. 제가 통역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뒤늦게 했어요. 네. 그냥 이 질문이 전달 안 되니까. 아, 그렇죠. 예. 예, 1번 질문은 이사회의 KCGI의 멤버를 늘리고자 하는 이번 시도가 앞으로도 계속될 거냐. 네. 두 번째는 산업은행의 중립성을 신뢰하느냐. 네. 세 번째는 최대 주주가 됐는데 이거 엑시트하기 더 어려워진 거 아니냐. 네. LP들 라는 생각일 네. 때의 LP들 투자자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 네. 겁니다. 그 이사회에 대해서 뭐 어떻게 전략을 어떻게 하고 또 사실 저희가 출발 자체가 이사회에서 경영권 장악하고 이런 부분들이 처음 출발의 목표가 아니었어요. 제가 예를 들자면 그 산에 불이 났어요. 불 끄자고 예. 자꾸 예. 저기를 가리시는데 이 산은 안 쳐다보고 제 손가락만 계속 쳐다보는 거거든요. 네,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그 아마도 뭐 이사 그 후보를 저희도 뭐 제안하고 하는 것들을 하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건 당연한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그런 부분이고. 산업은행에 대해서는 산업은행의 중립성, 이거를 제가 뭐 얘기를 안 해도 누구나 저는 느끼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이번 과정이 지나오는 과정에서 예. 근데 이제 그런 이제 의심은 있는 거죠. 이제 의심이 눈으로 하게 되는 거는 내년 3월 주총이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 관점에서 산업은행이 그런 오해를 받지 않으려면 좀 더 명확한 그리고 어떤 중립성을 유지할 수 있는 어떤 기준 자체를 이제 예. 제시를 하고 실제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저희 뭐 LP 투자들이 뭘 어떻게 반응하는지에 대한 얘기는 이미 아까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LP 투자자들은 지금 뭐 아까 저랑 굉장히 길게 가실 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뭐 세세한 어떤 이슈들에 대해서 사실은 저랑 같은 마음이에요. 작년 말이 더 절망이었다. 예, 작년 이맘때가 정말 내가 가진 주식이 0이 될까봐 완전 최악의 절망적인 상황이었고, 지금은 오히려 이런 부분에서는 이제 그 펀더멘탈이 개선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더 비중 있게 저도 뭐 소통을 그렇게 하고 있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 그 토론을 하고 있습니다. 3자 연합은 언제까지 유효한 건가요?
그 뭐 삼자연합의 구체적인 계획과 뭐 자꾸 뭐 계약서 내용과 이런 얘기들을 아, 지금 제가 네. 근데 오늘 사실 책에 대한 얘기를 맞아요. 주로 하루 나왔는데 계속 그 이게 간직할 아니 그러니까 제 이거 기자들 불러내서 저기 불났다 불 좀 끄자 이 얘기를 하는데 네. 불 끌 생각은 안 하고 다들 또 그래 저희가 기자라서 그래 너무 재밌는데 뭐 하면서 이런 알겠어요. 그 불구경만 그런, 다들 관심이 있는 것 같아서 그런 안타까운 생각 이게 좀 안타까운 그런 생각이에요. 안타까운 생각까지도 예. 기회에 좀 예.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그냥 저도 나 몰라라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지금 바쁜데 일도 바쁜데 책 쓰고 있다고 또 욕 먹기도 하고 그래서 아니 사실 그 저희가 선의로 출발한 부분들이 예를 들어 잘못 해석되고 있는 부분들도 예. 있고 그래서 이제 그런 소통의 시간도 필요하기 때문에 이제 이런 자리를 저는 좋아합니다만은 그런 부분들이 좀 그 진심이 계속 이렇게 제가 소통을 하다 보면 전달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많이 됐을 거예요. 한국에도 좀 완전 뭐 단타로 오늘 하루에 아침에 샀다가 저녁에 파는 그런 펀드 아니면 뭐 같이 투자해서 그냥 물려버린 펀드, 뭐 아니면 뭐 그런 뭐 이상한 요즘 뭐 증권사나 아니면 은행들이 일종의 회전율을 위해서 뭐 PB들이나 이런 분들이 뭐 자꾸 이거 이 펀드 저 펀드로 막 갈아타기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좀 장기적인 시각을 가지고 투자를 하되 넉놓고 있는 게 아니라 뭔가 밸류 크리에이션을 위해서 가치 창출과 또 밸류 크래킹 그래서 가치 발굴을 위해서 애쓰는 펀드가 있어야 되지 않겠냐 저는 그런 부분들을 계속 캠페인이라 생각하고 앞으로도 진행을 할 겁니다. 네. 네. 고생하셨습니다. 꽤 생각보다 꽤 생각보다 긴 시간이었는데요. 네, 네. 또 듣다 보면 이제 판단을 다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하시라고 저는 이런 질문 저런 질문 오가는 내용도 지켜보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자 오늘은 KCGI 강성부 대표가 책을 좀 얘기하러 나왔다가 네. 예. 네. 좋은 기업 나쁜 주식 이상한 대주주 이 책은 참고로 사보셔도 될 것 같고요. 오늘 네. 준비해 오신 자료 중에 중요한 내용이 좀 있었는데 제가 시간 탓하면서 조금 넘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자료를 저희에게 주시면 이 방송 들으시는 분들이 다운로드 받아서 네. 좀 볼 수 있게 저희에게 좀 네. 보내주십시오. 네. 네. 저희가 저희 3프로TV가 운영하는 페이지 2 앱에 올려놓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서 오늘 마무리하고 강 대표 보내드릴게요. 다음 약속이 있으셨는데 시간 오래 쓰셨네요. KCGI의 강성부 대표님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